자, 이번에 해볼 게임 Five Nights at Freddy의 정식 후속작 Into the Pet 이라는 최신작 프레디 시리즈 게임입니다. 예전부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게임이에요.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한 번쯤은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 그렇지 않니? 오즈월드 이제 가야해. 글자가 좀 작네요. 아니 애가 그린 그림이 이렇다고? 아, 너무 무서운데? 그 병원 상담소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곳은 없나요? 피자는 처음 몇 번은 좋았지만 이제 정말 새로운 걸 보고 싶어요. 아 제발 오즈, 제프의 가게가 최악의 장소일 린 없잖아. 여름 내내 매일 똑같았어. 피자 가게에 가서 피자를 먹고 기름때 묻은 노란 벽을 몇 시간 동안 바라보면 아빠가 데리러 오길 기다리는 거야. 이거 약간 직번이네. 문체가 약간 네가 데리러 오길 기다리는 거야 라니 너무 가정교육이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재미가 있는 걸까? 다행히 학교가 내일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거의 주말에만 그곳을 볼 수 있어 기쁘네. 일단 문체가 좀 이상한 거 감안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 낡은 피자 가게에서 노는 것뿐이라는 건 알지만 제프네 피자 가게가 우리 최선이야. 재문서가 문을 닫은 이후로 돈이 타이트해졌다는 건 알고 있어. 내가 코너스토어에 정규직이 되면, 만약 코너스토어가 그만큼 오래 버틸 수 있다면 말이죠. 이 도시의 모든 것이 죽거나 쇠락해 가는데 다음으로 무엇이 문을 닫을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옆마을로 가지 못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로 이사가고 있어요. 내 친구들도 이제 다 거기 있거든요. 할머니가 몇 마일을 여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요. 그럼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불가능할 거야. 뭔 소리야? 함께 이사가는 것은 할 수 없겠지. 뭔가 이제 도시가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끝까지 여기에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를 버블랩으로 포장해버리면 안될까요가 뭔 소리야? 하,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좋겠지만 그녀는 여전히 너무 연약해서 버블랩의 강력한 힘으로도 부족하지. 뭐 포장해서 버리겠다는 거야? 번역이 이상. 변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그 코너의 신호등에서 보이는 주머니지겠죠. 주머니지? 오 그래? 내기할까? 그 동물이 여전히 거기 있다면 제프 피자에서 추가로 한 슬라이스 피자를 사주지. 그래요. 어머! 주머니가 길거리에 죽었는데 아직도 안 치운 거야? 아직도 있니? 여전히 죽어있어요. 그니까 진짜 마을이 버려졌네. 상황이 나아질 거야, 오즈. 더 나빠질 순 없어요. 그래, 그 기운이야. 이미 최악이니까 더 나빠질 건 없다. 바로 그 정신이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피자를 제외하고 더 많은 음식을 사줄 여유도 없다면 난 도대체 어떤 아빠일까? 오즈월드, 이런 식의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도 되게 후회하고 있나 봐. 한 발 늦었네요, 아빠. 혼자 피자 먹고 있어. 옆쪽은 그래도 가족끼리 먹는 것 같은데, 아닌가 친구들인가? 이 장소였던 때를 기억하니? 그래! 부모님은 나를 자주 여기 데려왔었어. 아직도 볼풀에서 놀고 피부질환이 생겼던 게 기억나. 왜, 아마도 아직도 밧줄로 막혀있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뭔지 알지. 시크릿 볼풀? 쉬프트로 뛸 수 있고요. 볼풀 찾기. 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볼풀이라는 장소가 있나? 그러니까 풀이 수영장이잖아. 수영장 저 오른쪽 위에 있네. 여기 거기를 혼자 찾으러 가려고 하는 건가 봐.
하! 대화 로그가 있네? 아, 소리 좀만 줄게요. 볼풀 찾기. 제프의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는 식당의 오래된 볼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확인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겠네.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피자 먹는 것보다는 재밌겠지. 가보자. 도트가 되게 부드럽다. 모션이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입구 쪽. 문이 열리네? 치즈 한 조각 더 원해? 그리고 오렌지 소다를 리필해줄까? 지금은 아니고 주변을 둘러보는 중이에요. 즐거운 시간 보내. 먼지 토끼와 거미줄 이외에 볼 게 별로 없을 거야. 아마 물어뜯진 않겠지. 먼지 토끼요? 아니, 울프 거미. 제프, 그런 건 분명 물어뜯어요. 그럼 행운을 빌어. 아, 야, 전단지도 다 썩어가는 거 봐. 씨, 이런 곳에서 음식 만들어도 되는 거야? 저기엔 참 맛있는 맛이 하나도 없네. 못 나가나? 아빠한테 내가 여기에서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어. 계속 달리면 헉헉대진 않을까? 오늘의 스페셜은 $1.5의 피자 한 조각과 음료 한 잔인 것 같아. 다른 날들과 똑같네. 문이 잠겨있어. 여긴 아케이드로 가는 복도네요. 여기로 가볼까? 문이 잠겨있어. 아니 뭐 문이 다 잠겨있어. 문이 잠기면은 지도에 표시가 되네. 약간 사일런트 힐 때 생각나네요. 그때도 지도로 이렇게 문을 확인해보면 표시가 돼 있거든요. 주방도 당연히 잠겨있겠죠? 말 걸어볼까? 그 혐오스러운 볼풀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피부질환이 일어난다니. 얼마나 물이 개썩었으면. 볼풀. 오른쪽이 뒷골목. 가지네? 나는 이 무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모르겠어. 여기에는 결코 밴드가 없어. 뒷골목. 제프가 이걸 사용한 적이 없어. 바닥에 묻은 자국들을 설명해주네. 여긴 잠겨있으려나? 잠겨있네. 어쨌든 볼풀이 거기 있을 것 같진 않아. 볼풀로 가봅시다. 오! 실제로 있잖아? 그건 좀 더러워 보이지만 아빠가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쁜 곳에 하루종일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숨어서 실종될 때 아빠가 뭘 할지 궁금해. 그렇게 위험한 발상을? 아마도 그에게 교훈을 줄 수 있을 거야. 여기에 숨어있겠다고? 밤 무슨 소리야? 아, 그리고 볼풀이 수영장이 아니라 그 공으로 된 골... 그걸 말하는 거구나. 여기 뭔가 칠해진 것 같네. 뭔지 궁금하다. 뭔가 그려져 있거든 지금. 프레디 애들 같은데? 우와, 바닥에 있는 공이 발로 차져요. 퀄리티가 되게 높네. 근데 번역은 왜 있다. 아, 이 개새. 와씨, 거미 개커. 개 큰 게 아니라 카메라에 붙어서 커 보인 건가? Do not use. 이거 들어가도 괜찮은 거야? 막 곰팡이 피고 그런 거 같은데. 안구 충혈이 되지 않길 바래야지. 구덩이 안으로. 어? 뭐야? 뭐가? 과거로 가는 차원문이었어 여기? 제퍼가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어.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게 좋겠어. 지역을 탐험하기. 과거인 것 같은데, 그지? 이 캐릭터들은 내가 그리는 것과 비슷하네.
아, 이곳은 최고야. 여기 영원히 머물고 싶어. 아빠가 나중에 영화 보러 가자고 했어. 위키드 뭐가 보여? 모르겠어. 사람들이 유령을 쫓는다는 내용이었어. 제목은 기억이 안 나. 아, 뭐가 보여가 아니라 뭐 보러 가는데 이런 건 없다. 지난주에 봤어. 슬라임에 닿지 마. 대박. 프레디야. 프레디 춤 개잘 춰. 고니가 최고야. 그가 요청을 받을까? 갈색 곰, 보라색 토끼, 그리고 어떤 종류의 새 소녀 치카마라는 거니? 무섭지만 모두들 그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아케이드 새로운 게임이 나왔다고 들었어. 우리 확인해보자. 분명 대박일 거야. 너드야 이름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최고 점수를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이미 했어. 사탕 하나에 25센트? 평생 동안 사탕만 먹을 수 있겠네. 하지만 엄만 그런 걸 좋아하지 않을 거야. 아니 피자 먹는 모션 개 부드러운 거 보소. 더 많은 토큰이 필요해. 볼풀에서 내 토큰을 잃어버린 것 같아. 잠겨있어. 혹시 무대를 가로질러서 뒷골목으로 갈 수 있을까? 안 되겠지? 어, 안 가져요? 뭐야? 야, 친구! 멋진 옷인데 이런 스타일은 전에 본 적이 없어. 어, 고마워. 네가 입은 퓨처 오브 더 플래시백 티셔츠가 좋아. 나도 그 옛날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아해. 옛날? 무슨 말이야? 그 영화는 3주 전에 개봉했어. 진정해. 그냥 장난이야. 난 마이크야. 그리고 쟤는 칩이고. 넌 이름이 뭐야, 꼬맹이? 난 오즈월드. 오즈월드라. 마법사처럼? 마법사처럼? 오즈의 마법사지. 오, 맞아. 한번 봤었어. 부모님이 나를 오즈라고 불러. 아마 그게 이름을 짓게 된 계기인 거겠지. 왜 우린 오즈를 본 적이 없지? 나는 좋은 질문이야. 하, 재밌는 친구네. 타운에서 새로운 아이어도 괜찮아, 오즈. 새로운 공장이 너 같은 신입 아이들을 데려오거든. 새로운? 새로운 뉴 스틸밀. 내 아빠도 거기 일해. 마이크 아빠도 일하고. 그래, 아마 네 아빠도 그곳에서 일할 거야. 뭐? 하지만 칩, 친구를 너무 긴장시키지 마. 적응할 때까지 좀 즐겁게 지내게 해줘. 우리랑 피자롤러 하고 올래, 오즈? 와씨, 이거 완전 핵인싸네.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하지만 나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디 있을 건데? 뭐야? 엥? 친구야, 난 너랑 더 많은 영화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결정했어. 아케이드로 따라와. 아케이드로 따라와! 무슨 옥상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여기서 머물러도 괜찮을 것 같아. 더러운 벌풀에 숨어있는 것보다 낫고. 아빠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방금 뭐였지? 열리나? 잠겨있군. 피자! 피자! 아, 이거 보니까 되게 피자 땡긴다. 피자 먹고 싶네. 뛰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미 사람들 다 소리 지르고 난리 난 것 같은데. 오, 정말 맛있는 피자네. 저 아이 마카로니와 케첩 피자를 먹고 있는 거야? 나는 피자 맛의 진화를 지지하지만 그건 정말 못된 것 같네. 분명히 파인애플 피자를 먹어보지 않았나 봐. 파인애플을 피자에다? 어! 인간성이요! 왜? 하와이안 피자가 뭐가 어때서? 짱나. 혹시가 돌아올까? 그가 보고 싶어. 누가 알아? 만약 나가서 일곱 바다를 항해한다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모든 바다 소금에 덮여있는 거 아니야? 생각만 해도 가려워지네. 소금맛 바다 여우로서 문제없어. 캐릭터를 쌓는 거지. 아, 폭시가 해적이지 컨셉이. 맞아. 그래서 손이 후크잖아.
아우 이제 좀 조용하네. 혹시 해적 파티 쿠폰이다. 프레디당 피자맛 탄산음료? 어떤 맛일지 상상조차 하기 싫네. 주변을 좀 둘러봐야겠어. 다음 프라이빗 이벤트를 위해 파티룸을 예약하세요. 모든 예약 시 공식 프레디 파즈베어 케이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프레디? 프레디가 누구야? 프레디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피자 가게를 왔어? 하긴 그 세월이 지난 걸 보니까 완전 다 낡아빠져가지고 프레디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였겠지. 여기가 프레디의 피자 가게였던 것 같아. 그지? 이 상자는 뭐지? 열 수 없네 지금은. 그럼 프레디 그린 건 뭔데? 어? 그러고 보니까 얘가 맨 처음에 낙서했던 그림은 그럼 뭐였을까요? 그 존재를 모르는데 그냥 얘가 창작을 한 건가? 여기서 상품권을 받으려면 티켓이 몇 장이나 필요할까? 어, 마이크다. 어제 너는 피자롤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 피자롤러는 아니지만 비슷한 게임은 본 적 있어. 이건 페이즈베어스의 최신 모델이니까 놀라울 건 없지.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상당히 독점적인 물건이야. 와씨, 어린애들이 저런 단어를 구사한다고? 페어즈베어가 뭐야? 허! 페어즈베어스에 대해 모르는 아이? 넌 정말 화끈한 녀석이군! 여기 한 공을 잡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먼저 날 이겨야 해. 가볍게 봐줄게, 아마도. 좋아. 목표는 볼을 표정링에 굴려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얻는 거야. 마지막엔 볼이 날아갈 수 있는 경사가 있어서 속도를 정말로 잘 조절해야 해. 잘 봐봐. 어? 내가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오! 뭐야! 엄청 잘하잖아! 보여줘! 한번 해봐, 오즈! 스페이스로 하는 거군요. 오케이. 나도 해봐야지. 똑같이. 너무 센가? 오! 와! 초보자의 행운! 내 차례. 어, 꽤 잘하네 마이크. 마이크는 타운에서 최고의 피자롤러 플레이어야. 나에게 묻는다면 그는 내 이름은 왈도. 그는 거의 잘한다고 말할 수 있지. 나도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야. 부모님 일하느라 여름 내내 여기에 갇혀 있었거든. 나랑 똑같은 신세잖아.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녹슬게 될 거야. 간다. 아, 잘하는데? 학교? 너도 웨스트브룩에 다니니? 당연하지. 웨스트브룩이 이 근처에 있는 유일한 학교거든. 아, 쉬운데? 좋아, 간다. 올해 새로운 선생님이 온다는 소문이 있어. 그녀의 이름은 미스 미참인 것 같아. 마지막 볼이야, 오즈. 잘 굴려보자. 어, 그래도 이겼네? 와, 나를 이겼네? 잘 굴렸어, 오즈. 어, 왜 이렇게 쿨해? 어, 보통 어린애들 지면은 막 신경질 겁나 내잖아. 아, 반칙! 아, 뭔데? 막 다 이러는데. 개쿨하잖아, 마이크. 친해지고 싶다. 그럼 대신 술래잡기를 하자. 어, 그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즈에게 이곳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좋아. 내가 먼저 술래할게. 달릴 준비해. 걸리지 마세요. 달려, 오즈. 먼저 가게 해줄게.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로 다시 못 올라가나? 오지 마! 오지 마! 잡았다! 빨리 잡힘. 아, 오늘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너를 전혀 따돌릴 수 없을 것 같았지. 이 말이 맞을 것 같아. 모두가 학교 가기 전에 게임을 즐기고 있네. 그럼 숨바꼭질은 어때?
어딘가에 숨을 곳을 찾으세요. 숨을 곳? 여기? 숨을 곳이라. 여기 뒤에? 이렇게? 와, 씨. 야, 아케이드 맵 엄청 넓은데? 저장고 갈 수 있나? 어? 갈 수 있네? 어? 이 안에 숨을 수 있나 혹시? 어? 빈 수트네. 여기 안은 절대 안 찾아볼 거야. 와, 그건 너무 비추야, 친구. 맞아? 보안실 열리나? 뭔가 막고 있어. 데려가 볼까? 뭐 잠겨 있어. 아, 무조건 숨어야 되나 본데. 이 모든 캐릭터의 포스터와 장난감 왜 전엔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 1985년. 지금이 1985년이구나. 대박. 입질 사건 일어났던 바로 그 해야. 6월 1985년? 이거 정말 그 영화 같아. 발소리 들린다. 얼른 숨어. 펜 카메라. 아이고, 자빠졌다. 미터기는 얼마나 많은 소음이 발생하는지 보여줍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 마이크가 못 들었길. 빨리 숨어야 해. 펜트에 숨네. 저렇게까지 숨바꼭질이 진심이라고? 하! 아쉽지만 다 들렸어, 칩. 어쩔? 어제 찾았어? 아직은 못 찾았어. 걔는 조용해, 너와는 달리. 아마 내가 먼저 찾을지도 몰라. 둘이 같이 찾네. 쟤 뛰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하! 절대 날 못 찾을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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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풀어. 와씨, 미친. 아니, 이렇게 갑자기? 저게 뭐였지? 내가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야. 아마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곳이겠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어머, 대 혼돈이네. 빨리 아이들을 데려와. 저기요? 저기요? 여기 누구 없어요? 칩! 마이크! 젠장, 소리 지르는 건 소용없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어. 다들 어디 있을까? 아마 상황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일단 여기에 숨을 수 있어요. 뛰면은 소음 미터기가 올라가네요. 저도 안 해. 다 나간다. 나도. 난 그냥 떠나야 할까? 뭘 물어봐, 나가! 오, 진짜 나왔네? 어디로 가야 할까? 뭘 해야 할까? 잘 가요, 아빠. 와! 엔딩 봤다! 아, 이 상태로 과거에 갇혀서 그렇게 무사히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마이크와 칩과 친하게 지내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았다고 하네요. 아, 야, 재밌었다, 그지? 개소리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 여기서 나가지 말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아 진짜 가기 싫은데. 애들 다 도망간다. 마이크? 이게 뭐야? 라디오가 있네? 어? 잠깐만. 여기 숨을 수 있어. 이제 여기 열려요. 어? 어? 어머. 나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건가? 집과 마이크가 있을지도 몰라. 뭐 개소리야! 생물을 따라가기? 저걸 따라가야 해. 여기 그 접시로 만든 인형들 있다. 와 진짜 다 추억이다. 10년 전 게임. 누가 여기서 도망치면서 피자 두 판을 먹다니 소름 끼치네. 먹을 거 못 참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여긴가? 아이씨. 뭐야? 튀어야 돼? 숨어 숨어. 스페이스 누를 준비? 그냥 갔나? 애니마트로닉스 기계음 되게 기괴하다. 오, 구현 잘했네. 사라졌나? 여기서 나가야 해. 집과 마이크가 괜찮아야 할 텐데. 탈출. 어? 오른쪽에 문소리 들렸거든요? 뭐 집과 마이크 그냥 포기해? 그냥 가? 어? 근데 이대로 나가면 또 아까랑 비슷한 앤디. 어? 뭐야? 뭐야 못 나가네? 못 나가. 풀장 한번 가보자. 어, 어머. 여기 애들 다 맛이 갔어. 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래도 얘네들은 아직 공격적이진 않네. 뭐야? 야!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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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현재로 돌아왔어! 어, 저기 있다. 오즈월드, 무슨 생각으로 저 더러운 곳에 숨어 있었니? 부르는 소리 못 들었니? 아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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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키 연타! 야! 오! 꺼내는데 성공하나? 어이구! 와, 미친! 와, 과거에서, 너, 어? 잠깐만. 잠깐만. 설마. 설마 아빠 몸속으로 들어갔어? 헐. 아빠 괜찮으세요? 헉! 말도 안 돼. 어? 어? 좋은 밤 되세요. 잠깐 제표 아빠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요. 내 눈은 괜찮아 보이는데 아마 먼지 때문에 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닐까? 얼른 집에 가서 쉬어. 잠깐. 어떻게? 오즈월드의 집. 우리 아빠.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어떻게 운전할 줄 아는 거야? 헉! 어머, 눈. 우리 집? 네가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아? 기억이 동기화됐나? 어, 아, 야. 아, 다시 잡혔다. 아, 도망갈라 했는데. 결국엔 집까지 들어와 버렸어. 고양이도 도망가고. 나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잘게. 괜찮지? 생각보다 별일이 없네? 무슨 일이지? 어떡하지? 엄마한테 전화할게. 아마 엄마가 뭘 해야 할지 알 거야. 아빠는 항상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가. 아마 그 해방에 있을 거야. 그냥 이러고 같이 살아. 생각보다 별 해를 안 끼치는 것 같은데? 여름이 끝났으니 이제 선풍기는 필요 없겠네. 불을 끌 수 있고 켤 수 있고. 아니 얜 프레디라는 존재도 모르면서 집에 프레디 그림 겁나 많이 있네. 뭐 장난하네? 뭐 하는 애야? 아빠가 이 용암 램프를 마당 세일에서 사주셨어. 꽤 레트로한데 난 멋지다고 생각해. 애가 착하네. 숙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 아우, 야, 우리 집 상태 제일 무서운데. 마스터 침실이겠지? 아빠 방은? 그럼 복도부터. 저게 여기 서 있다면 거울에 비친 토끼일까? 아니면 우리 아빠일까? 열리네요? 야, 가게보다 우리 집이 훨씬 무서운데? 내려갈 수 있고, 주방. 주방에 고양이가 있네? 거기서 뭐하니? 이건 시끄럽게 만드는 것 같다. 엄마의 번호야! 목록보기. 뭐야, 오른쪽에 그림. 귀여워. 엄마 번호 555683. 다시 잃지 말아야 할 것. 전화기를 얻었어도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못 거는 상태였는데 그걸 전화번호를 내가 먼저 찾아버렸네? 엄마가 만드는 베이컨이 최고야. 항상 더 먹을지 물어보시지. 내 개인 방침 중 하나는 초과 베이컨을 절대 거절하지 않는 것. 고양이한테는 말 못 거는 것 같고. 이 고양이 사료가 살짝 눈에 띄게 있는데 저 고양이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나중에? 일단 엄마한테 전화를. 뭐야? 그건 뭐야? 왜 저러고 있어? 아빠의 핸드폰을 침대 옆 탁자에서 봤는데 먼저 저것이 떠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해. 아마 큰 소리로 놀라게 할 수 있을 거야. 뭔 소리야? 충분할 거야. 숨어야 해. 어디로 숨지? 돌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용히. 좋아. 여기 있다. 목록 열. 핸드폰 열기. 가장 슬픈, 가장 구식인 모델. 번호. 미친, 내가 입력을 해야 돼? 나 까먹었는데? 555 5 3 5 6 5 6 8 3이야? 입력 취소. 5 6
8 3 전화 엔터. 여보세요? 엄마! 엄마 긴급해요! 무슨 일이니? 아빠가 뭔가 이상해요. 알았어, 금방 갈게요. 야! 야 이씨! 야! 숨 참을 준비. 그냥 간다. 아이고 씨. 점점점. 분명 엄마일 거야. 근데 아까 저 괴물이 거실 쪽으로 갔는데. 어, 사라졌네. 엄마야? 엄마가 의사인가봐. 엄마, 아빠가 납치되고 다른 사람이. 납치? 대체 이게 무슨 장난이야, 오즈월드? 네 아빠는 괜찮아 보이네. 일하러 간 동안에 응급 상황을 가장한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거 알지? 알잖니? 그래도 그걸 보지 못했나요? 네 아빠는 멀쩡해 보이는데. 네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으로 가서 진정 좀 해야겠다. 나는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 응급실 담당이구나. 그치만, 아, 얘 혼자 해결해야 돼? 야, 엄마도 이걸 못 알아보면 어떡해. 둘이 이혼해 그냥. 결국 모두 내게 달렸나봐. 아빠가 볼풀에 갇혔을 거야. 제프네로 돌아가야 해. 탈출 방법 찾기. 탈출 방법 찾기? 이 집을 벗어나 아빠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해. 나 하나씩 다 봐야겠네. 이건 소리를 내려면 배터리가 필요해. 근데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 어? 창문? 이글거려서 걸림돌이 돼버렸네. 볼트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드라이버를 찾아야겠어. 드라이버. 책상 위에는 연필과 스케치패드 외엔 아무것도 없어. 개무서운데. 내가 미쳤지. 온다. 생각보다 바로 안 오네. 일단 위치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저쪽으로 갔어. 오히려 이득이야. 불을... 이게 킨 거야? 여긴 옷이 많이 있네. 여기도 소리 낼 수 있고. 뭐 뭔가 뜬다고 바로 확인키 누르면 소리를 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우리 가족 사진 몇 장. 할로윈에 엄마 아빠. 아기 때 나를 안고 있는 할머니. 엄마가 의료용 수술복을 여기에 넣어두셨는데 배터리를 두고 가셨나? Very. 우야. 일반 D셀 배터리. 이걸로 로봇. 방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그지. 왼쪽에서 소리 났지. 이 서랍에서 손전등용 배터리를 찾았다. 뭔 소리야? 지하실도 갈 수 있나? 하긴 내 집인데 못 갈 리가. 이게 불을 킨 거라고?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배터리 다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 배터리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근데? 이 먼지투성인 낡은 상자들은 내 기억으론 여기에 있었든지 오래되었든지 할 것 같아. 밧줄? 아마 그 창문에 창문이 탈출 통로가 맞는 것 같아. 거기에다가 밧줄을 설치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았는데요. 먼지투성이지만 튼튼하다. 무게저항 기계장치? 창문에 닿을 수가 없어. 아빠가 사다리를 어딘가에 놓았을 거야. 아, 여기서 또 밖으로 탈출을 할 수 있나봐요. 탈출할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개가 있나본데? 아, 너무 어둡다. 손전등 같은 거 있으려나? 미친! 아! 숨었어! 숨었어! 숨었어. 거미를 때려잡으세요. 됐어. 안 들켰어. 침착했다. 설마 오나? 와, 이거 한긴장감 하네요. 나쁘지 않은데? 재밌네. 갔나? 아, 갔다. 어? 뭔 소리 들린다. 제프 피자 전화번호를 찾았다. 555-5333. 와, 번호 개부럽네. 그런데 아빠는 전자레인지에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요리할 줄 몰라. 진짜 약간 대리전화번호급으로 간단한데? 우리가 명절 때만 사용하는 화려한 그릇들이다. 042 빨리빨리! 빨리빨리 대리! 그래도 연도는 여전히 동일하다. 달려가 고마워. 가족의 즐거운 밤에 하는 보드게임들을 여기에 보관되어 있어. 이전엔 나가서 놀았는데 이제는 집에서 보드게임을 하지. 다락방도 있어요. 다락방을 아직 본 적이 없는데? 다락방이라... 저기 뭐가 있나? TV를 켜서 어그로 끌 수 있고. 이 사진은 3년 전 공장이 문을 닫기 전에 찍은 사진이야. 아빠는 여기서 좋아하는 소설 몇 권을 간직하고 있었지. 책 취향은 아빠한테서 물려받았나봐.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잠겨있니 혹시? 나갈 수 있는데? 뭘 풀러 가세요? 뭐요?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거기로 돌아가기 싫어. 방금 그 무언가에서 탈출한 후엔 말이지. 뭐야? 나 당연히 잠겨있을 줄 알았어. 아이템 수집하길래. 아니, 너무 반전인데? 일단 다시 볼풀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가죠, 근데? 맵을 모르는데? 가면 되나?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도서관, 학교, 방학관. 비제리아. 아니, 맵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잖아.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학교. 학교. 볼풀로 가시라고요. 라고 오른쪽 위에 목표가 되게 꼽을 주네요. 넌 뭐야? 난 학교로 갈 거야. 밤에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어. 아이씨. 그냥 말 들읍시다. 헛짓거리 하지 말고. 비제리아. 볼풀로 가세요. 아직 영업 중이네?
레모네이드, 바나나맛 소다. 아주 노란색 음료 수령이네. 넌 늦게까지 여기 있네, 꼬맹아? 네 부모님이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어? 네, 아빠가 저녁밥을 태워서 비상피자예요. 뭘 만들고 있었는데? 라면요. 전자레인지에서 데워먹는 종류로? 네. 그래, 그런 일도 있지. 한번 물을 추가하는 걸 잊어버리면 그 냄새가 영원히 너를 계속 쫓아. 아무도 없네. 진짜 적적한 가게다. 얘 좀 슬프지 않아? 과거에는 그렇게 잘 되던 피자 가게였는데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가게라니. 실제로 그런 가게들이 참 많잖아. 과거의 영광에 반짝 빛나다가 지금은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런 가게들.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호이? 좋아, 이제 아빠를 찾아야겠어. 과거로 왔는데 여전히 분위기가 안 좋네. 뭐야? 저기 울고 있는 아이 도움이 필요한 건가? 무슨 아이? 나무 공. 그들의 눈이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아, 우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사고가 일어난 직후인 것 같아. 잠깐, 이 새 애니마트로닉스는 어디로 갔지? 이제 그럼 뒷골목 갈 수 있어요? 어머, 전기 차단기 상자. 아빠가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준 적이 있어. 표제박스구나. 배전반. 토큰. 토큰? 아케이드 기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황금 토큰. 으아, 골격. 이 지갑은 아빠 거야.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아빠 지갑. 아빠가 주머니지 내기에서 마지막 달러를 줬다.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점심은 어떻게 사 먹지? 다섯 개 중 한 개? 어? 아, 이 수집 아이템인가 봐. 우리 동네 레트로 가게에 메카 젠드릭스 로봇이 새로 들어왔을 때 아빠는 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셨어. 나는 그것을 너무 갖고 싶어 했지만 아빠는 살 돈이 없었어. 아버지 지갑 보면서 슬퍼하는 표정 봐. 몇 주 후에 누군가 그 로봇을 샀고 나는 다시는 그것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알고 보니 아빠가 사주신 거였어. 아버지! 아빠는 나를 놀라게 해주려고 몇 주 동안 매일 야근을 하셨지. 정말 행복했었어. 와, 아버님 평생 존경합니다. 진짜 여기에 뭘 쓸 수 있나봐. 배터리? 배터리를 넣었더니 작동하네? 이걸 고치려고 했던 것 같아. 영원히 고장난 상태로 유지되길 바라야지. 배터리를 넣었더니 뻐끔뻐끔 거리다가 그냥 끝났어요. 아,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군요. 속이 저렇게 생겼나? 살과 피로 만들어진 것보단 낫겠지. 아니, 난 차라리 살과 피로 만들어진 게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해. 찌르면 아파할 거 아니야.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이렇게 찢어져 있는 모습은 더 무섭게 보여. 마치 이 선반이 사냥꾼의 전리품 디스플레이인 것처럼. 잠겨있어. 지하실이군요. 거의 다 잠겨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자, 가보자. 지금 내가 소음을 냈는데 아무도 오는 게 없는 거 보니까 아직은 안전 상태인 것 같아. 헉! 애 우는 소리. 어? 뭐야? 애 머리가. 뭐야? 도와줘, 나가지 못하겠어. 어제 거기 들어갔어?
뭔가가 나를 붙잡고 틀어 넣었어. 저 소트가 다칠 것 같아.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찾아서 해볼게. 아이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아니 잠겨 있어? 뒷골목 쪽에 다시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로. 여기에 드라이버가 없을까? 이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잠겼어. 드라이버가 거기에 있을 거야. 같은 피자 가게라면 제표가 같은 열쇠를 가지고 있겠지? 아, 이 뒤쪽에 드라이버가 있는데 여기를 열려면 현재로 가서 제프한테 열쇠를 얻으면 되나봐요. 오, 이런 똑똑한 발상을? 제프! 지하실 열쇠 있나요? 처음엔 볼풀, 이젠 지하실. 심심하니 꼬맹아? 그쵸? 그냥 탐험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너와 나 사이에 비밀로 하자고. 나는 쓰레기 값을 지불하지 못했고 아까 공장에 가방을 버리는 걸 잊었던 거야. 거기 있는 쓰레기를 버려오고 돌아오면 열쇠를 줄게. 아, 근데 이 손전등 가져가. 거긴 많이 어둡거든. 컷! 제프! 절름발이 제프! 사랑해요. 이제 나중에 늙어가지고 상디 키우시는 그분이잖아. 고마워요. 근데 배터리가 많이 없네요.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쓰레기 속에서 더 찾아봐. 아마도 여러가지 흥미로운 것들이 있을 테니까. 손전등 전원. 키는 모습. 뭐야 벌써 배터리 다 떨어졌어. 배터리를 다시 로드하려면 길게 누르세요. 오. 완전 개쫄보처럼 키잖아. 저거다 저거. 되게 봄버맨의 폭탄같이 생겼네. 그래서 바깥에다 버려야 되나? 뭐 어디로 가? 방앗간. 방앗간이라며. 손전등 배터리를 낭비하면 안 되겠어. 쓰레기 버렸다. 퍼즐 매트릭스? 게임에서 무작위 퍼즐을 생성하는 14개 핀칩. 이게 방앗간이 아니라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 그냥 쓰레기장인 것 같은데. 공장은 3년 전에 문을 닫았어. 그 이후로 이 도시의 대부분이 닫혔지. 쥐덫! 으헥. 분명 이 쓰레기는 공장 문을 닫은 이후부터 여기 있었던 것 같아. 좋아. 왔어. 다 했어요. 내 아픈 허리를 보호해줘서 고맙다, 꼬맹아. 약속한 대로 열쇠는 여기 있어. 지하실 열쇠. 오케이. 현실 지하실부터 한번 가보자. 나 궁금하다. 이것을 여기서 사용할 수 없어. 지하실 열쇠. 오케이. 와씨 뭐 아무것도 안 보여. 밑에 배터리가 있는 것 같네. 이거 아빠가 항상 하는 게임, 얘기하는 게임들 같아. 벌써 다 달았어? 야 미친 거 아님? 배터리 다는 속도 실화야? 여기선 환풍구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 이미 제프네 집을 충분히 뒤져봤으니까. 여기 뭔가 공구가 달려있는. 어? 아 모르고 배터리를 갈아버림 또. 여기 공구가 있는데 여기 상호작용이 안 돼. 아야. 꺼. 아이 새 배터리 그냥 버려버렸네. 씨. 나 배터리 몇 개 있냐?
뭐야, 배터리 하나 남았어? 와, 저 잤네 이거. 웬만해선 키지 말자 그냥. 허이야! 열쇠 사용. 뭔 소리야? 여기 뭐가 있는데? 토큰 슬롯. 딱 필요했던 거. 드라이버를 얻었고요. 여기 숨을 수 있는 상자가 있고요. 나가. 야, 이거 껐다 키는 소리도 소리가 나네. 소음 미터기 봐봐. 나 드라이버 얻었죠? 나 지금 드라이버 고장난 애니마트로닉스를 고치는데 사용되는 드라이버. 오케이. 그만 울어, 꺼내줄게. 열리나? 오! 나왔다. 저 조그만 데 어떻게 들어간 거야? 고마워. 영원히 갇혀있는 줄 알았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뭐야? 오, 그 사람 같아. 위험에 처했을지도 몰라. 가자, 함께 찾을 수 있을 거야. 됐어, 여기서 나가자. 잠깐만, 나 아빠를 찾고 있어. 파란색 셔츠를 입은 키 큰 남자 못 봤어? 어른 같은 사람? 아니, 못 봤어.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야, 미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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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눈이 잠겨있네? 아이고, 속상해라! 아이고, 아이고, 시상해. 아이고, 시상해. 언제 쫓아왔어? 하나, 둘, 렛츠고! 아빠를 찾는데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더 나은 계획을 생각해내야 해. 미안해요 아빠, 제가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계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기. 둘째 날. 어? 뭐야? 악몽? 악몽이 아니라 아, 악몽 맞나 보다. 안 돼! 아빠를 구하지 못해서 계속 저렇게 이상하게 생긴 애니마트로닉스와 함께 살게 되는 그런 꿈을 꿨나 봐. 하, 또 꿈이었나? 그럼 하루를 시작해야겠네. 이 로봇 장난감 정말 좋아. 버튼을 누르면 얽히면서 큰 소음을 내. 아빠가 지하실에 계실 때 몇 번 이걸로 놀래켰어.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뭐 어쨌다고.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스케치할 수가 없어. 엉남아, 아빠 없어. 이제 시간이 없어. 집에 지금 아무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계속 눈치 살펴? 눈치 살필만 하지. 나 같아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나 잠도 못 잤겠다 야. 아침 먹기? 그래, 밥은 먹어야지 그지? 아무리 급해도 밥은 먹어야지. 집이 안전해졌으니까 다락방 좀 가서 구경 좀 해보자. 오. 내가 어렸을 때, 으아! 씨!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이 위에서 잠을 재우곤 했지. 사다리가 있네. 안에 배터리가 남아있는 것 같네. 그냥 가져가는 게 낫겠어. 배터리 덜렁 하나 있네. 우리 집이 그래도 낮에는 빛이 좀 들어오는구나. 남향인가봐. 여분의 배터리 연도는 여전히 동일해. 주방에서 꺼내 먹어야겠지? 어? 엄마가 6학년이 된 내 아이가 이제야 일어났구나. 어? 개학 첫날이잖니. 아직도 잠이 안 깬 거. 아니 오늘 개학이라고? 아니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빠에 관한 꿈이었어요. 걱정 마. 네 아빠는 괜찮아. 식탁에서 기다리고 계셔. 네? 아 제발. 아 제발. 오늘 아침은 걸을까봐요. 하지만 네 아빠가 오늘 아침에 너와 같이 식사하고 싶다고 하셨어. 내일 아침에 먹을게요. 오늘 굶지 않도록 점심 먹는 거 잊지 마. 아 도시락 가져가야 돼. 도시락. 도시락. 햄과 치즈 샌드위치. 가장 상징적인 학교 점심 식사. 엄마랑 단둘이 놔둬도 괜찮은 걸까? 아빠 다녀올게요. 아빠가 날 많이 사랑하시나봐. 아주 또라져라 쳐다보시네. 아빠 어떡해. 와 미쳐버리겠네 진짜. 등교는 해야 될 테고. 학교. 와 진짜 수업이 머리에 들어오겠냐?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그거 그냥 도망치고 싶어. 이런 시간에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장난스러운 공범. 꽤 좋은 생각이라고 확신해 제트? 겁쟁이처럼 굴 거면 나가. 어? 뭐야 저게? 폭죽? 저급한 선생님? 이봐 누가 그랬어? 튀어! 이 새끼들! 아 선생님 뛰어가는 거 개 공포인데? 남겨진 걸 확인해보세요. 저 아이가 이런 걸 더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 오! 아 소음 발생용. 자 여러분 이제 교실로 돌아가세요. 교실로 돌아가기. 어 배터리다. 아직 전력이 남아있길 바라야지. 그렇게 남아있고 막 훔쳐도 돼? 우리 집엔 고양이가 세 마리 있어. 나 고양이 좋아해. 난 강아지 두 마리 있어. 난 토끼가 있어. 토끼는 별로야. 뭐야 이게 무슨 대화야. 농고래? 지금? 미안. 신선한 고기 냄새 같아. 그럼 단지 내 점심뿐이겠네. 오즈월드 오셀롯이 먹는 법을 잊어버렸나봐. 그런 것은 너무 기본적이지 않나? 하하! 재밌네 딜런. 무지한 부하라니. 번역이 왜 이래. 다들 진정하고 벨이 울려야 해산! 벨이 울려야 하교를 할 수 있군요. 폭죽을 든 아이를 찾으세요. 우리 가족은 학교 첫날로 스케이팅에 가곤 했어. 적어도 그쪽은 갈 수 있었겠지. 이젠 없어져서 난 더 이상 갈 수 없지만.
난 집에 앉아 필드 포즈라는 게임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워싱턴 아빙 에세이를 말하는 거지, 맞지? 네, 무슨 일이지, 오스왈드? 필요한 게 있어서... 아니에요, 죄송해요, 미천 선생님. 지금은 교과서를 다루는 시간도 그런 욕구도 없어. 학교 첫날에 실제로 공부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어?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다고? 우리 배터리 몇 개 있냐? 네 개. 그래도 많이 모았네. 지도가 학교가 굉장히 조그맣네. 반으로 나눈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마도 수학 교과서겠지. 이게 뭐지? 바우처 유효성 검증기? 상품 바우처의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스캐닝 시스템.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토큰 슬롯. 이런 아이템을 왜 계속 먹고 있는 거야, 나는? 금요일에 응원 집회가 있는 것 같아. 정말 재미있을 거야. 이봐, 복주가이. 내 이름은 제트인데 그것도 좋은 소린 것 같아. 빌릴 수 있는 게 더 있을까? 우선 복주군 그냥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복주군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거든. 좋아, 그럼 하나만 줄래? 이런 게 얼마 드는지 알아? 있잖아, 난 보통 방과 후에 도서관에 있거든. 나에게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걸 가져오면 교환해줄게. 하지만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아이템 되게 많이 있어. 너 G-Dot 가져봤어? 너 이 오래된 핸드폰 가져봤어? 바우처 유효성 검증기라는 게 뭔지 알아? 토큰 슬롯도 있어. 무게 저항 기계 장치도 있다? 폭죽 한 500개랑 바꿀 수 있겠다, 야. 배터리! 우리는 고등학교 팀보다 더 많은 트로피를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킥볼 트로피는 아니지만. 새로 나온 게임 레슬 퀘스트 확인해봤어? 아빠가 다양한 레슬러에 대해 얘기해주셨어. 내가 레슬러에 대해 잘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됐지. OC! 학교 장기 자랑을 위한 멋진 아이디어가 있어. 물풍선 싸움 공연이지. 역대급이 될 거야. 와, 정말 격렬해 보이네. 근데 왜 물풍선을 선택한 거야? 물풍선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지. 똑똑한데 애들이? 더 이상 새로운 스케치를 공유하지 않을 거야. 학교에서 그런 괴물들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지역 배구 대회에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올해는 우리가 모두 이길 수 있다고 믿어. 고발을 들어본 적 있어? 그녀는 그램이 아니라 귀여운 상어지. 이 사물함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공장이 문을 닫은 후로. 오메요, 저 뭐야? 필요한 아이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아, 학교가 규모가 작은 이유가 있었네. 애들이 없어. 교장의 사무실? 이런 데 들어와도 되는 거야? 나 배터리만이라도 좀 챙기자. 학교 신문 기사가 담긴 액자다. 헤드라인은 우리가 킥볼 대회에서 우승한 시간에 관한 것이다. 뭐가 딱히 없네. 좋다. 아무 쓸모도 없고 그냥 쓰레기일 뿐이야. 그냥 배낭 안에 더 쓸만한 건 없나 봐.
얘네 아까도 얘기 나누고 있던데 지금까지 계속 얘기 나누고 있었던 거야? 좀 무서워. 야, 농구 골대가 한 3층 높이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넣어? 우리가 요만한데. 어쨌든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볼 거 다 봤네요. 뭐야, 루저가 되지 않는 방법에 관한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 하! 이 너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뭐지? 저 애들 말 듣지 마. 딜런은 네가 글을 읽을 줄 알아서 질투하는 거야. 하, 고마워. 예전 학교에서도 책 읽는다고 괴롭힘 당했었거든. 아니 어떻게 책을 읽을 줄 안다고 괴롭힘을 당하냐? 정말 따돌릴 할 만한 게 없었나 보다 건덕지가. 그렇다면 저 애들은 꽤나 멍청하겠군. 나는 C5 소설을 많이 읽어. 그렇게 읽는 거 맞나요? 넌 어떤 책을 읽어? 고대 그리스 신화. 와, 그거 꼭 보고 싶었는데. 하하, 사실 공상과학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단 내용이지. 그림이 있는 만을 읽고 싶으시다면 기꺼이 빌려줄게. 어, 예술을 좋아한다면 아마도 이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어제 할아버지를 도와 쓰레기를 치우다가 할아버지의 오래된 스케치북을 발견했는데 거기엔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 스케치북. 가브리엘의 삼촌의 걸작들. 오! 치카 주변에서는 먹지 마세요. 새로운 행동, 8월. 치카가 쓰레기 둥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료 전에 모든 쓰레기를 꺼내야 함을 모든 직원에게 알립니다. 왜 그녀에게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 냄새는 뭐지? 테크2도 냄새를 느꼈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원래 애니마트로닉스는 음식을 먹지 않는데 치카는 식탐이 강하다는 설정이잖아요. 그죠? 회사 이슈. 내부 상체 수리. 조사는 지연되어야 합니다. 낮에는 치카가 음식을 훔치지 못하도록 냄새 감지 프로토콜을 비활성화하세요. 엔도 입을 보면 아이들이 울어요. 바니의 반니라고 돼있네. 바니의 기타를 연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회로가 활성화되어 목 조르기 프로토콜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음성 상자의 고장은 상위 관리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안아주는 힘을 조절하세요. 또다시 아이의 등이 다쳤습니다. 왜 그게 프로토콜이지? 또 한 번 조절해보세요. 이게 몇 번째인 거지? 모자를 머리에 붙이세요. 아이들이 계속 훔쳐갑니다. 상급자들은 안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새로운 모델에서도 턱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 계속 비명을 지르는 거지? 비명을 질러? 프레디의 시야에서 밝은 성광을 멀리하십시오. 그를 광기에 빠뜨리고 회로를 파괴합니다. 카메라 플래시 사용 금지. 어두운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파티 참가자들을 추적하여 문을 지키는 프레디의 행동은 AI 프로그래밍에 의해 발생합니다. 테크2는 임무 중입니다. 테크2가 뭔가 알고 있다. 그는 어디 있지? 프레디가 자신의 머리를 계속 떼려고 합니다. 테크2는 임무 중입니다. 테크2가 뭐야? 레이브 없음. 테크가 연속 5회 불참했습니다. 나중에 참고할 것입니다. 이상한 물건들이 속하지 않는 곳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장하세요. 이것은 보건 코드 위반입니다. 상류층은 신경 쓰지 않는다. 더 많은 수상한 물건들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원형의 더미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더미가 분명히 형성되었고 중앙에 움푹한 곳이 있습니다. 치카는 훔친 음식을 그곳에 가져다 먹습니다. 둥지를 만들었구나. 최근 보안 업데이트로 인해 AI가 고장났습니다. 치카는 보안 송찰 중 밤에 자기 진정 메커니즘으로 보존 프로토콜에 갇혔습니다. 물어요. 손가락을 멀리하세요. 컵케이크가 손가락 물어? 태그도 없어졌나요? 누군가 컵케이크의 음성 상자에 들어가서 쥐어질 소리를 내도록 프로그램했습니다. 테크2가 조사하도록 요청되었습니다. 보니의 기타.
새로운 기타 모델 보니의 줄은 이제 매주 한 번씩 깨집니다. 무대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여전히 정상인 줄도 교체하세요. 예비로 남겨두십시오. 상급 관리부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래된 스트링을 모두 현장에서 폐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테크2는 에우드로부터 이를 공장에 버리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전기 충격 사고 후 소송을 받기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엾은 아이. 상세한 애니마트로닉스 눈 다이어그램. 무서웡. 자세한 수트 레이어 다이어그램. 수트? 패딩? 내골격. 내골격만 봤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얄쌍하네. 이건 뭘까? 스티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 아니 근데 이 수첩을 왜 네가 갖고 있어? 가브리엘 삼촌이구나. 가브리엘 삼촌의 스케치북을 가져온 거구나 얘가. 세상에. 할아버지는 일종의 기술자였기 때문에 예전 직장에서 낙서하고 멘붕한 것들 뿐이야. 하지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하셨어. 버리려고 했지만 종이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 너도 알지? 안 쓴 종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쓰거나 그리려고 가지고 온 거구나. 아 그래 맞다. 난 가브리엘이라고 해. 난 오즈월드라고 해. 이건 흥미로운 스케치북이야. 가브리엘 고마워. 이제 어떻게 영덩이 때려? 찰싹.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집으로 돌아가기. 가기 싫어. 어떻게 됐어? 엄마는 괜찮나? 뭐야? 도망가야 돼? 그냥 계속 저녁이 될 때까지 처박혀 있었나 봐. 좋아, 제프네로 돌아갈 시간이야. 이제 계획이 생긴 것 같아. 우선 여기서 나가야 해. 탈출 방법 찾기. 탈출 방법은 뭐 그냥 나가면 되는 거잖아. 뭐야? 저 왼쪽 위에 저 뭐야? 뭐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 밖에서 막아버린 것 같아! 아, 봉남이구나. 아, 이제는 문이 잠겨버렸네요. 이런 썩을. 아이고! 선생님! 들어가! 뭐야? 어 눈뽕! 오케이! 아니 플래시를 끄고 시야에서 벗어나세요. 어 살았다. 와 이게 숨는 방법이 되게 재밌다. 아까 거미 치우는 것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간 미니게임처럼 나와. 살았다. 아, 여기에 드라이브를 써야 되나? 어, 그러네. 됐다. 그냥 나왔네? 아, 나 2층 집이 아니었구나. 아하! 비제리야.
울풀로 가세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이곳이 어땠는지 물으면 화제를 바꾸곤 했어.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 아이고, 자꾸 확인키를 F키로 누르네. 아이, 귀찮게 하지마. 볼풀로. 이젠 뭐 거의 그냥 일상생활인데 볼풀로 가는게. 누구세요? 피자가 너무 오래 걸려 기다리는데 자꾸 벽 속에서 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혹시 주방에 쥐가 있는 거 아니야? 더 최악인 건 요리사들이 쥐라면? 개소리야. 진정하라고 하지 말아줘. 쥐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 산만해 보이고 피해망상에 빠져있는 것 같아. 야, 애가 그렇게 볼 정도면은 개심각한 건데. 볼풀로. 자, 오늘도 출근! 전에 들었던 목소리가 어디서 들었는지 궁금해. 우리 뭐 무슨 소리 들었어요? 완벽해. 불이 다 꺼졌어. 다시 켜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조명을 수리하는 방법을 찾기. 에헤이. 배터리 갈고. 어? 방금 오른쪽에 방금 파직파직 하면서 움직이는 거 내가 봤는데? 이거 봤어. 어, 얘 움직이려고 했던 거 분명히 봤어, 내가. 그건 왜 이래? 어? 뭔가 온다. 이게 물 떨어진다. 왼쪽에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잘못 들은 건가? 들리잖아. 어, 토큰이다. 아이를 찾으세요. 어, 다른 문으로 들어갔어. 여기서 나는 소리인가? 문이 움직이지 않지만 누군가 소리가 들린다. 다른 곳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이 개새끼! 아 진짜! 아, 소리 개커.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어 쥐다. 라따뚜이! 라따뚜이가 원래 음식 이름인데 애니메이션 하나 때문에 그 쥐 이름이 라따뚜이가 됐어. 저 울음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토큰이 계속 나오네요. 여기가 열린다. 뭐야? 야 애기, 아 애기 울음소리가 치카 소리였어! 아이고 자빠짐. 어 도시락. 어 도시락? 어 아
저거 심지어 위가 있나요? 이게 뭔 소리야? 저 멀리서 내 점심 냄새가 어떻게 났지? 분명히 부엌에 아우 쥐소리 시끄러워. 분명히 부엌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이상한 둥지로 다시 유인하기 전까진 접근할 수 없어. 음식이 필요하다면 제프에게서 피자 한 조각을 사오면 될 것 같아. 아니 불이 또 내려갔어? 불이 잠겨있어. 야 왼쪽에서 뭐 오는데?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아 나 벤트 타고 지금 환풍구가 열리지 않아. 상자 때문에 막혀있어. 아 이런 개. 아니 쥐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뭐야?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있어! 뭔가 있어! 어디로 숨어야 돼? 야! 야 엄마 아빠! 야! 아이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어쩌라는 거요? 아, 불 켜지 말고 그냥 바로 볼풀로 가가지고 재판대 가야겠다. 뭐야? 아 오른쪽에 뭐 있어. 다시 나와봐 일단. 아 오른쪽에 계속 소리 들리는데. 이봐 아 좀 딴 데 좀 가. 갔다. 그냥 볼풀로 가서. 점프. 아. 아유, 씨. 제프. 저기요, 제프. 혹시 저에게 줄 남은 피자가 있을까요? 아, 미안하다, 꼬마야. 요즘 상황이 힘들다는 거 알잖아. 원하는 게 있으면 사야지. 아, 네. 주의를 분산시킬 방법 찾기? 이제 어떻게 해야지? 살 돈이 없는데. 주방에서 한 조각만 빌릴 수 있다면. 내게 우연히 발견한 쥐덫이 있어. 쥐를 쫓는 소동이 제프를 확실히 문에서 떼어놓을 거야. 쥐덫을 어디다가 쏘? 아이고. 어? 잠깐 뭐라고? 설치류죠? 어쩌면 한 마리를 가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완전 다 낡았네. 프레디 파즈베어를 말하는 거겠지? 파즈베어 피자 키트 공장의 무료 투어를 받으세요. 과거 예전 게임들이 여전히 여기 있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이 낡아 보인다. 부품이 많이 없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 없는 것 같아. 이 서랍엔 적합한 아이템이 없네요. 계속 찾아보는 게 좋겠어. 어? 혹시 이거 고칠 수 있어요? 바우처 유효성 검증기. 여기서 사용할 수 없어. 토큰 슬롯. 어? 어? 이거 사용 가능하네? 토큰 시스템을 없애고 무제한 플레이로 변경했어. 아직 티켓도 남아있네.
여러 해 동안 아빠가 무작위로 다양한 것들을 수리하는 것을 지켜본 게 다행이다. 어? 여기 있는 게임기들 다 고칠 수 있는 건가 봐. 이거 아니고 코들 매트리스. 오! 좋은데? 이건 부품이 없고. 그러면 이거가 바우처 유효성 검증기겠네. 물건 뽑기니까. 오, 내가 왜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고치고 앉아있지? 무게 저항 기계 장치? 맞았다. 이것도 적합한 아이템 없고, 적합한 아이템 없고, 적합한 아이템 없고, 여기에 나무공. 아 진짜 이 정도로 고쳐줬으면 피자 한 조각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프? 아이고, 왜 자꾸 넘어지냐. 이건 뭐야? 우주시대 스피커. 이게 뭐야? 우주시대 스피커. 레트로 아케이드 기계에 완벽하게 맞는 새로운 스피커 세트. 이걸로도 하나 또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스피커? 어, 이거다. 이게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이렇게 인벤토리가 뜨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고쳐진 게임 아무거나 하나 해볼까? 패스트 푸드 침입자. 이게 뭐야? 슛. 갤러그 같은 건가? 이리와! 헛? 아, 나 어떡해. 너무 재미가 없는데. 나 이거 끄면 안 돼요? 아니, 미친. 야, 잠깐만. 어, 이제 조금 재밌어졌을지도? 어, 피자 괴물! 피자는 두 번 때려야 되네. 그래, 이 정도는 돼야 게임이지. 어? 오! 햄버거까지! 야! 야! 무서워! 이런 패스트푸드 괴물들! 오메! 살려주세요! 오메! 좋아. 오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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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게임은 패스트푸드 침입자. 죽었네? 나가기. 어? 새로운 음악 잠금 해제. 스페이스 사소. 아, 이런 미니게임을 하면은 뭐 BGM 같은 게 열리나 보죠? 티켓 몇 장을 얻었어? 어? 티켓을 주네? 왜? 진정한 게이머의 가장 좋은 증거는 티켓 더미일 겁니다.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나? 다른 게임도 한 번씩 해보자. 헬핀과 헬피울스? 이 뭐야? 비틀기. 새로운 음악 잠금 해제. 이거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이거는 짧으니까 개빨리 눌러야 돼. 그냥 그냥 연타 게임이에요. 어우 힘들어. 어우 야 팔 근육. 좋았다. 그리고 경품 뽑기. 상품권이 있으면 여기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어. 저 로켓이 정말 멋져 보이네. 오, 쓸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나 상품권 많이 얻지 않았어. 왜 사용 안 돼? 뭐 좀 더 모아야 되나? 아이들을 구출하세요. 어떻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두워? 아이를 구하기 시작하니까 저 버니가 쫓아오네. 잘 쫓아와. 너네 늦으면 나 버리고 간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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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야? 와씨 돈 버렸네. 장난하세요? 이걸 게임이라고 팍 씨. 퍼즐을 맞추세요. 아유 세상에. 야 이거 누가 해. 트라우마 걸리겠네. 어떻게 교환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됐다. 기분 나빠. 좋아. 티켓이 지금 54장 있는데. 아니 뭐 티켓이 몇 장 필요한지는 안 알려줘? 근데 나 지금 목표가 뭐야? 주위를 분산시킬 방법 찾기. 파티복도 쪽으로 가면은 쥐가 있을까? 이게 원래 파티룸이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파티룸이었는데 현재는 아예 갈 수가 없는 곳이네요. 그죠? 뭐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 어이씨, 저리 다 달았네. 어? 이건 뭐지? 제어판. 버튼과 조이스틱으로 이루어진 패널. 어? 또 다른 오락기에 넣을 수 있겠다. 나중에 넣고. 전원 공급장치. 벽 콘센트로부터 기계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갑자기 부품이 많이 나오는데? 좀 넣으라 이건가? 저 무서운 벽화들을 칠한 건 좋았지만 노란색보다 더 나은 색을 골랐어도 좋았을 텐데. 전자총. 아케이드 게임의 독특한 모습을 부여하는 이상한 장치. 저 TV들은 정말로 오래된 것 같아. 제프가 왜 그것들을 갖고 있는 거지? 여기는 환풍구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 이미 제프네 집을 충분히 뒤져봤으니까. 잠겨있어. 보안실은 잠겨있고요. 갑자기 부품 3개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아케이드로 갈 수밖에 없어. 아케이드 부품을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건 아케이드 부품을 목도한 자의 사명이야. 무조건 넣어야 돼. 어, 이거다. 내가 또 이거 쌉고수지. 어? 아! 가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만점은 아니긴 하지만 티켓을 6장밖에 안 주네. 수지가 안 맞는다. 이 사람은 적합한 아이템이 없네요. 아, 티켓 이터가 얘네. 그러니까 티켓을 모아서 얘한테 줘야 돼. 어, 그리고 거기에 나온 걸로 이거랑 교환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상품권으로 교환을 할 수 있나 봐. 저 티켓이. 그리고 아까 고친 게 뭐였지? 이건가? 모자를 수집하세요. 점프. 아니, 풍선에서 띠용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 아, 모자 한 개도 못 모으고 뒤질 뻔. 빼빼빼빼. 아, 밑에 문이 생겼구나. 클리어? 이게 끝이라고? 오 마이 갓. 이거 아까 했던 거지. 나가 나가. 아, 이런. 그리고 이거를 했었나? 헬핀과 헬피우스 했고 패스트푸드 침입자 했고 우주 풍선을 쏘세요. 뭐야 이게? 엄마. 티켓 한 장 주네. 아, 좀 조금 자존심 상하는데 다시. 아, 근데 이거 조작감이 진짜 쓰레기야. 방향 전환을 좌우로 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전진키. 약간 그 자동차 게임? 품멜 파티에 자동차 게임 있잖아. 그 막 총 쏴서 다른 자동차 부숴야 되는 거. 약간 그 느낌이에요. 엄마, 아빠, 이모, 고모, 누나. 되게 치카 보니까 보고 있으니까 되게 복주머니 같이 생겼다. 아, 각도 조절 진짜 씨.
좀 맞아봐. 아, 아 엄마 나 너무 신경질 나요 게임. 아, 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얘들아? 우리 스토리 진행 좀 하자. 아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미니게임을 만들어가지고 플레이 타임 억지로 늘리고 있냐고. 오. 오 이제 장난 아닌데. 와 야 보니 으이악. 난 죽음을 택한다. 그 다음에 이건가? 피자 배달. 오씨 애들 와씨 미쳤는데? 지옥인데 그냥? 피자가 알아서 걸어가야 돼? 아우 힘들어. 피자 배달 개빡세용. 지금이라도 알바를 그만둬야 하는 건가? 진짜 이게 진정한 공포 아닐까? 얘들아 와 다이렉트로 꽂아버렸다. 배달하고 아래쪽에서 한 칸 더 나와버려가지고 애들 품으로 그냥 피자를 팍. 게이머가 아님. 너무 못해서 게이머가 아님 호칭을 얻어버린 거야? 너무 화가 나는데? 자 어쨌든간 주방으로 가야 되겠죠 이제? 미니게임 다 잘 즐겨봤고요. 문이 잠겨 있어. 어? 나니? 제프가 공짜로 한 조각을 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구해야겠어. 그를 문에서 떨어뜨릴 방법을 찾아야 해. 어떻게 할까? G를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쓰레기장 가서 잡는 건가? 방금 뭐지? 여기 뭐가 있네? 공장은 3년 전에 문을 닫았어. 그 이후로 이 도시의 대부분이 닫혔지. 왜 분명히 이 쓰레기는 공장 문을 닫은 이후부터 여기 있었던 것 같아.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과거로 가서 주방을 가볼까? 갔나? 어? 쥐다! 쥐다. 어메. 야,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왜 안 움직여! 아니, 씨, 대사창 나와가지고 안 움직여졌어. 걸린 것 같은데? 다행이다. 아니 뭐 대사창이 개뜬금없이나 쫓기고 있는데 왜 정신없어서 못 봤는데 얘 뭐라 그랬어요? 스냅? 맛? 버그인가? 쥐 잡혔냐? 잡혔다. 그레이트 스콧 이건 큰 쥐예요. 분명 누군가를 놀라게 할 거예요. 오케이 가자. 아이
과거에서 잡았어야 됐네. 아니 뭐 현재에도 쥐가 있는 척 얘기하면서 왜 과거에서 잡냐. 엄청 헷갈린다 야. 그래서 이 쥐를 여자한테 써야겠지? 그래서 여자가 아 이러고 난리치면은 제프가 이제 문 쪽에서 떨어지겠지. 이것은 제프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충분할 거야. 헉! 쥐다! 더러운 쥐야! 탭댄스 되게 잘 춘다. 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 마을에 새 쥐새끼가 생겼군. 장소 잘못 골랐어. 아 제프가 한 말이구나. 제프가 잡으려고 한다. 이제 주방이 비었을 거야. 살금살금 들어가서 피자를 잡고 제프가 돌아오기 전에 빨리 나와야 해. 주방에서 피자가 저기 여기 있다. 미안해요 제프, 갚을 방법을 찾아볼게요. 피자 조각. 마을 유일한 피자 가게에서 나온 따뜻하고 녹아내린 치즈가 듬뿍 올라간 조각. 아! 배터리! 제프가 여기서 피자를 홀로 만든다고 하는데 아마 그가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 피자가 한 곳밖에 안 파는데 장사가 안 돼?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엄청 큰 냉동고네. 안에 갇히고 싶지는 않아. 여기 잠겨있겠지? 열려있네? 이제 여기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그러네요.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잠겨있었는데 마법같이 그냥. 저쪽에서 뭐하고 있나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야! 야! 저리 가! 이런 나쁜 쥐새끼 녀석! 오케이. 이제 새를 유인해서 끌어내리기. 주방 쪽 옆문 가지고 피자를 놔둬서 치카를 꺼내야 돼요. 잠겠지? 나 잘못 눌렀어. 아 근데 이게 되게 게임이 생각보다 합리적이야. 문을 열려고 할 때 그 징조가 보여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 쟤 불 내리러 가냐 혹시? 배전반 내리면 안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빨리 피자를 설치하자. 아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 여기다가 먼저 저걸 유인해야 돼. 유인을 여기다가 하면 되나? 어디다가 해야 되지? 여기 여기다. 닭에게 먹이를 주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숨어야 돼. 숨으라고 제발. 이게 키가 좀 잘 안 먹혀. 치카가 그 사이에 좀 튼실해졌네. 원래 좀 귀여운 몸매지 않았나? 잠깐만 이거 뭐야? 섬뜩한 동물 풍선 묶음이다. 됐어. 들어가. 어? 전화가... 전화? 저기... 잘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애니마트로닉스는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들은 밤에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도 없는 밤에 말이죠. 그들은 돌아다니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여기선 당신의 안전에 대한 걱정은 없죠. 한 가지 걷거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러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뭐야 안전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냉동실 때문인지 이곳의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소름돋아.
저 오븐에 통째로 삼켜질 것만 같아. 어린아이 우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 아! 찾았다! 아니 마이크잖아! 오즈! 일단은 출구로 가자. 저 어디가? 거기 치카 있는데? 난 모름. 수고해요. 그냥 숟가락과 포크 묶음들이네. 볼 거 다 봤나? 여기에 벨 울릴 수 있는 거 있네요. 쟤도 뭐 알아서 잘 오겠지. 뭔 소리 들린다. 이미 볼풀로 갔을 거야. 나도 탈출하기만 하면. 입구로 가세요가 혹시 건물 입구야? 볼풀이 아니라? 어. 제이크가 아니라 마이크. 같이 안 와? 아니 아빠를 찾고 있어. 그는 파란 셔츠를 입고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어. 혹시 그를 봤어? 아니 칩은 봤어? 전기가 나갔을 때 오락실에 있었는데. 아니 못 봤어. 혹시 그가 어! 야 밋! 야! 아니 친구야! 어? 아! 응애 나 무서워요. 응애 숨어요. 와 마이크 바로 버리고 튀는 거 봐. 아 야 미친. 빨리 그냥 탈출? 맞아 이게? 정말로? 이거 아닌가 봐. 아 몰라 그냥 나가. 아니 탈출 되지도 않네. 뭐 탈출이야 목표가. 하... 아이 오엥. 마이크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가는 거 진짜 킹받네. 탈출이 볼풀로 탈출인가? 일단 문 밖으로 안 나가지니까 볼풀로 가보자고. 탈출! 점프! 후, 너무 아슬아슬했네. 왜 그를 찾을 수 없는 걸까? 아직 어디 안 가본 곳이 있나? 이제 어떻게 또 집으로 가? 아 진짜 미치겠네. 그래도 마이크는 구했으니까. 날 배신 때린 개쌍놈의 마이크. 거의 잠을 못 잤어. 왜 이러지? 당연한 거 아니야? 잠이 오겠냐? 뭐야? 이제 뭘 원하는 거지? 아침 먹으러 오라는 건가? 엄마 찾으러 가기. 존재를 이미 한번 따라갔었어. 마지막엔 그렇게 잘 안됐지만. 엄마 어딨어? 어 안돼. 다시 그런 거에 속는 건 싫어. 긴 경로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창문을 막아놨다고요? 어머 내가 창문으로 도망가가지고 창문을 막아놨구나. 망치로 닫혀있다! 엄마? 좋은 아침 오즈월드. 아침 먹을 준비 됐니? 오늘은 그냥 학교에서 먹을게요. 괜찮죠? 물론이지 아가. 이번에 새로운 친구들 좀 사귀었니? 한 명 있는데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자 오즈, 그거 그냥 네 친구가 되고 싶은 걸지도 몰라. 어쨌든 이제 겨우 이틀째인데 더 나아지겠지.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 진짜 계속 편한 소리 하시네요 어머니. 남편도 못 알아보는. 엄마가 만드는 베이컨은 최고야. 항상 더 먹을지 물어보시지. 내 개인 방침 나가 읽었던 거. 학교로 가기. 피자 가게의 전화번호를 제외하고는 이 노트들은 딴지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번역이 된 거지? 식탁보가 펄럭이고 있을까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지 몰라도 엄마를 뛰어넘을 순 없어. 응? 뭔 소리야?
오늘 하루 잘 보내렴 오즈월드. 아빠 내가 항상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 와, 엄마랑 눈 마주쳐 있을 때는 안광이 안 나오다가 딱 나랑만 있을 때 안광이 들어오네. 배 한번 꾹 찔러보고 싶다. 아빠에 대한 내 말을 믿어줬으면 좋겠어. 학교로 가기. 진짜 세상 우울해 보인다. 학교 셋째 날. 하! 오즈월드 오셀롯이군. 탈피할 장소를 찾고 있나? 오셀롯은 그런 짓 안 해, 딜런. 전문가가 되셨네. 나 오늘 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어, 뭐야? 뭐라고 한다. 엔화이씨.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엥? 어머! 어야, 진짜 이제 공황장애 오나봐. 오즈월드, 무슨 일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참 선생님. 그냥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다리를 뻗어보는 게 좋을지도 몰라. 교장실에 책을 두고 왔는데 좀 가져다 주겠니? 사교적인 사람. 미참 선생님의 책을 교장실에서 가져오세요. 학교도 겨우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아빠를 구할 수 있을까? 그래, 오즈. 엄마가 말해주었듯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야. 아유, 이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어. 진짜 참 마음이 아프다. 이 배터리 있지 않니? 냄새나는 운동복엔 볼 게 없네. 나 지금 배터리 몇 개 있냐? 5개. 많다고도 볼 수 없고 적다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숫... 누구세요? 저기, 교실 밖에서 뭐 하는 거니? 야, 얘가 교장 선생님이야? 어, 미천 선생님 책 가지러요. 아니, 꼬마야, 내 사무실 열쇠를 찾는 걸 도와줘야겠어. 아니, 교장실 열쇠를 교장 선생님이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학생들 행동 감시하러 갔다가 사무실 잠겨서 밖에 나온 거 있지? 어, 제가 둘러볼게요. 넌 생명의 은인이야, 꼬맹아. 생명의 은인치고 말을 굉장히 싸가지없게 하시네. 그냥 열쇠를 찾으세요. 문 잠겨있어. 쓰레기통 옆에 개미들 기어다니는 거 봐. 어디서 찾아야 돼. 딜런이 이런 짓을 한 적이 있어서 학교 전체가 대피해야 했었어. 정말 큰일이었지. 다른 교실. 설마 학생이 4명이 전부야? 그건 아니지. 어? 찾았다. 교장실 열쇠. 교장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잃어버렸지? 그냥 대놓고 땅에 떨어져 있는데? 와, 어디서 찾았니? 난 학교 모든 방을 뒤져가며 그 열쇠를 찾았었어. 모든 방에서요? 이제 가봐야겠네. 카페테리아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열어주고 가시네. 학교 신문기사가 액자에 담겨있어. 어, 이거 아까 압수했던 끈끈이다. 얇게 눈을 감으면 여기서 내 집을 볼 수 있어. 아빠는 학부모 면담 때 항상 오셨는데 나를 그 무엇으로부터 그럴 거라고 의심해. 뭔 소리야? 이 앞에 있는 게 책인가? 아, 이제 수업으로 돌아갈 수 있어. 잠깐, 저게 뭐지? 늘어나는 손. 딜런에게 단단히 가르쳐줘야지.
오, 끈끈이를 얻었네? 끈적거리고 불쾌한 딜런처럼 말이다. 아유, 교실 멀어. 복도 짱 길어. 시간이 많이 걸렸네, 오즈월드. 죄송해요, 미천 선생님. 휴식이 정말 필요했어요. 아니, 교장 선생님, 키 찾아주느라 늦었다고 왜 말을 못해! 내일 봐요, 학생 여러분. 에세이 꼭 작성하시고요. 나는 두 번째 날이 첫 번째 날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 어? 아직 점심시간이 아니야? 쟤는 학교 왜 다니냐? 요즘에 재밌게 플레이한 게임 있어? 난 새로운 공포게임을 샀어. 무서운 것들은 뇌를 부패시킬 거라는 거야. 너는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 이게 무슨 소리니? 선생님한테? 하지만 그 일을 수행할 자신이 있는지 확신이 없는 거지. 오, 오즈왈드, 너 미쳤구나, 드디어. 너의 에세이는 분명히 훌륭할 거야. 오, 그렇구나. 와씨, 번역 진짜. 딜런이 사물함 뒤에서 계속 튀어나와 나를 겁주려고 해. 오는 것을 보면 겁이 나지 않잖아? 좀 빠르게 집으로 갑시다. 그러고 보니까 도서관은 언제가? 도서관은 아직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데. 또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네.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을 시간이야. 지하실에 나갈 수 있는 창문이 있었죠. 조그만 창문. 저기 창문 위에. 뭐야? 못 가? 아니, 아까 확인하지 않았어? 저번에? 여기가 아닌가? 그럼 다락을 가야 되나? 뭐야? 불 껐어? 아이씨, 불을 왜 끄고 다녀? 왜 이렇게 지지직거려? 여긴가? 밧줄! 드디어 밧줄을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전에 발견한 밧줄이 있어. 충분히 강할 거야. 어, 근데 사다리 사용할 수 있지 않았어? 그냥 가자. 볼풀로 가세요. 비자리아. 뭐야? 문은 어디 있나요? 어? 과거에 버니가 스프링 트랩이 문을 부셔버려가지고 문이 사라졌네? 현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여기에 적용이 되나봐. 피자 받으러 왔니? 아니요, 그냥 놀고 있어요. 이마 러서이라는 사람이 주문을 하러 전화했는데 아직 피자를 받으러 오지 않았어. 이마 러서이? 이마 러서이. 동네에 새로운 것 같네. 제프, 그거 진짜 이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마 러서이. 에이, 학교 나가라 꼬맹아. 뭘 불러가세요. 옛날엔 이 도시가 정말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 도시를 보세요. 심지어 이 더러운 걸 보세요. 일할 만한 일을 찾을 수 있다면 도시를 떠나고 싶을 거예요. 여기 주민들 참 우울하네. 옛날엔 피자가 훨씬 맛있었어. 제프가 맡은 후로는 피자값이 훨씬 싸졌죠.
양대 품질이나 하나요. 피자가 맛이 형편 없어졌구나. 할렐루야! 그거 저번에 아케이드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쩌면 아빠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게임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으세요. 또 전화 왔어! 전화 소리가 들려. 주방으로 후다닥 가서 받아보자. 어? 이거 뭐지? 여행 갔을 때 찍은 가족 사진. 아빠는 평소에도 이걸 가지고 다니시지. 가족 여행 사진. 오 마이 갓. Dad took a picture of me and mom on our last beach trip. 예전에 마지막 해변 여행 갔을 때 나와 엄마의 사진을 아빠는 항상 가지고 다니셔. 아빠랑 내가 잔뜩 태양빛에 그을렸을 때 엄마는 우리를 맨날 랍스타 한 쌍이라고 놀렸었지. 네. 알아서 해석하세요. 가끔은 엄마가 어떻게 우리를 참아주시는지 모르겠어. 아, 선크림 바르라고 했는데 안 발랐구나. 그렇군요. 시력이 좋지 않다고? 금속 엔드스켈레톤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Anyways, if that happens, they will think that you belong inside of an animatronic suit and you shouldn't be out wandering. What I'm saying is that they will stuff you in an animatronic suit using a little bit of force. You could imagine why the staff here changes so often. Anyways, it's no big deal. 겁나 큰일이잖아. 그리고 번역이 왜 점점 성이 없어지는 느낌이지? 가자. 어? 이거 뭐지? 늘어나는 손? 저 안에 반짝이는 게 있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잠깐만. 내 끈적끈적끈적 너무 힘들어요. 끈적끈적한 손. 소리. 아케이드 열쇠. 오케이. 어? 여기 또 사진이 있어요. 작년 학교 사진이다. 아빠는 항상 이 사진을 가지고 계셨지. 오즈월드의 사진. 아빠는 항상 학교 첫날에 내 사진을 찍었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아빠가 기뻐하는 것 같았어. 올해 첫 내 사진을 찍지 못했지. 다섯 개 중 두 개. 다섯 개 중 세 개.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물건이 총 다섯 개가 있고 그 중에 세 개를 하나 둘 셋 얻은 것 같아요. 숨기. 그그그. 숨었다가 나중에 못 나오면 어떡해. 다른 곳을 통해서 가면? 뭐야? 무서워. 쟨 뭐야? 내골격만 있는 쟨 누구야? 안녕히 계세요. 어디 잠겨있어. 보안실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네. 어 그리고 벤트 표시가 떴다. 여기서 지하실 아케이드 열쇠. 오! 여기는 모든 게 다 켜져 있네? 죄송합니다. 어? 저기 저기요?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튀어. 혀 아슬아슬했네. 저것에 대해 더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유인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토끼를 끌어내는 방법을 찾으세요. 일단 여기 들어가서 문서를 좀 읽자. 스케치북. 버니를 유인하려면 기타! 기타를 연주해야 되나? 기타는 지하실에 있을 거잖아? 그지? 기타다. 이게 바로 파란 토끼의 기타야. 하지만 줄이 망가졌네. 쓰레기통에서 오래된 것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쓰레기통을 뒤져야 돼? 이건 뭐야? 뭐가 떨어져 있는데? 이건 뭐지? 쓰레기통을 뒤져봐야 되나봐요. 쓰레기통? 통레기스? 통기레스? 어디 있지? 쓰레기통이? 기억나는 게 없는데? 저기 벤트가 있다고? 어디? 어디? 나 못 봤어. 어디? 어디? 너 혹시 상자 막혀있는 그거 말하는 거니? 어? 아니네? 안 막혀있네 지금은? 오케이. 여기 들어가면? 아 여기로 이어지는구나. 오 초록색으로 지금 형광 표시가 돼있군요. 잠시만요. 현재로 가보자. 현재에서 쓰레기통이 훨씬 많았던 기억이 들어. 이게 좀 되게 살짝 플레이를 하다보니까 뭐야? 아 불 꺼졌네. 좀 억가가 있어 이게. 왠지 지금 이 상태에서 찾아야 될 것처럼 말하면서 현재에서 찾아야 되는 것들이 은근히 있더라고. 여길 막아놔서 현실에서는 위로 못 가네. 제프, 여기 어딘가에 오래된 기타줄이 있는 건 아니겠죠? 기타줄? 내가 이곳을 살 때 있었지만 그때 거의 다 버렸을 거야. 이곳은 예전엔 그 바보 같은 로봇밴드가 있는 세균대에 오염된 어린이 피자 가게 중 하나였어. 애니마트로닉스를 말하는 건가요? 애니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봐. 일단 기계 부품을 얻었기 때문에 삽입. 드디어 티켓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뭐야. 얘야, 네가 이 오래된 기계들 만지는 걸 봤어. 나는 신경 안 쓰지만 잠깐, 네가 이걸 다 고친 거야? 그거 어디서 배운 거니? 우리 아빠한테서 배웠어요. 아빠는 기계에 능숙해요. 밀에서 일할 때 모든 장비를 수리하셨어요. 여름에 가끔 저를 몰래 데리고 가서 구경하게 시켰죠. 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여기저기 좀 내버려 둔 지 꽤 됐어. 이제 나도 이곳을 정비해야 할 때인 것 같아.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오즈월드. 이걸 받아. 유통기한은 신경 쓰지 마. 와, 고마워요, 제프. 이건 75센트 할인권이네요. 75센트? 75%가 아니라? 내가 알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야. 정말 최소한이네요. 피자 쿠폰. 피자 쿠폰? 피자 쿠폰이 인벤토리 없는데? 모르겠다. 일단 이거나 교환합시다. 75장. 상품권을 받을 만큼 티켓이 충분한 것 같아. 바우처.
상품 뽑기 기계에서 휴대용 게임 콘솔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다. 휴대용 게임기? 난 뭐 좀 배터리 오래가는 그런 손전등 줄 줄 알았는데. 어떤 종류의 오래된 게임 장치를 얻은 것 같아. 화면이 거의 안 보여. 누가 이런 걸 원하기라도 할까? 휴대용 게임기. 6개의 배터리로 30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거래 가능 아이템? 거래 가능 아이템? 또 교환이 가능할까? 계속 뽑을 수 있나 본데. 더 많은 티켓. 뭔가를 얻으려면 적어도 한 번은 더 이겨야 할 것 같아. 오! 스티커를 얻은 것 같아. 내 스케치북을 사용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 어? 이번엔 다르다. 어? 스티커는 또 어디 있는데? 아니 아이템 목록에서 보라더니 왜 맨날 없어? 아 여자애가 준 스케치북 이거? 아! 여기! 아! 아 뭐야 귀여워. 마지막 하나 남았네? 오케이 녹아다 갑니다. 짧고 빠르게 모을 수 있는 거 이거다. 가비. 그러니까 이게 필라테스 할 때 내는 소리라는 거죠? 아니요, 필라테스는 이거보다 더 고통스럽게 내죠. 무슨 소리세요? 필라테스가 만만해? 내 세 번째 스티커. 이제 난 수집가가 됐네. 된 건가? 와 프레디 귀여워. 한 번 더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 된 거 같아. 뭐야? 아 이제 안 주네. 야 사기 아니야? 아니 뭐 로켓이 멋져 보인다고 해서 로켓 같은 거 줄 줄 알았더니 로켓 죽어도 안 나오네. 이제 끝났나 봐. 바우처 가지고 과거로 가면은 또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천재다. 다시 노가다 갑니다. 아휴 손가락이야. 으아! 됐어. 이제 두 장만 해놓고 빨리 진행을 하자. 아 이 생각보다 플레이 타임이 되게 길어. 이거 플레이 타임이 긴 게 아니라 헤매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쓰레기장이 있지 않을까요? 아 쓰레기장. 어? 야 그럴 수도 있겠다. 현재 쓰레기장에 맞는 것 같아. 그 쓰레기장 뒤질 때 그때 이후로 뭐 한 번도 안 치운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뭐 정확하게 멘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엄청 옛날 쓰레기들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어? 맞아? 뭐야? 오셀롯 오즈월드가 너구리 오즈월드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 이 이야기는 분명 학교에서 화제가 될 거야.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어쨌든 지금은 그에 대해선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돌아가야 해. 개쿨하네.
공장은 3년 전에 문을 닫았어. 그 이후로 이 도시의 대부분이 닫혔지. 분명 이 쓰레기는 공장 문을 닫은 이후부터 여기 있었던 것 같아. 이거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결과적으로 맞았네요. 우리 장작이 아니었으면 이거 어떻게 깼나? 어? 어떻게 깼겠어? 이거 못 깨, 못 깨. 이 진짜 동선 개쓰레기라니까? 할렐루야! 또 불 꺼졌어? 아씨, 소리 들리는데? 배터리가 몇 개 있지? 다섯 개. 솔직히 이런 얘기는 안 할라 했는데, 이렇게 시간 끄는 거 내가 되게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게임이야. 솔직히 불 끄는 것까지 굳이 넣었어야 했나 싶어. 이렇게 애들 랜덤으로 돌아다니고 소리 나면 조용히 숨어서 기다리고, 애들이 특정한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패턴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기다릴 수가 있는데 완전 랜덤으로 움직이니까 언제 애들이 사라질지 모르겠어. 됐고, 기타 줄. 좋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작동은 하네. 기타 줄 얻었고, 이제 뛰어올 테니까 여기서 환풍구로 들어가가지고 반대편으로 가서 바로 나와주고 위로 올라가서. 뭐야, 토끼가 아직 거기 있어요. 아, 밑 오른쪽 문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아닌데? 뭐 기타 뭐 어쩌라고. 아니, 기타 얻었잖아. 기타 얻었는데 왜 토끼가 아직 거기 있어요. 뭐 뭐지? 기타를 어디서 연주해야 되지? 얘한테 쥐어줘야 되나? 안에서 벤트를 열 수 없어. 엥? 왜? 엄마 씨. 아, 무대에서 앰프 연결해가지고 촤앙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다. 아, 뭐야, 나가는 줄 알았더니 낚시하네. 가 빨리. 뭐 하는 애야? 아, 내가 이런 게 빡쳐 진짜. 그냥 허구 헛날 계속 기다려야 돼. 여기 앰프에 연결해서, 그래 이상한 녀석들 함께 연주해보자. 진짜 간땡이가 부었구나. 여기서 나가야 돼. 야야, 미친, 뛰어오는 소리 봐. 어, 버니가 왔어. 버니가 생이 잔뜩 나서 왔어요. 그래, 이제다! 스파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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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개새끼! 청풍구를 따라가야겠어. 와, 아슬아슬했어. 아케이드로 돌아가야겠다. 어? 아, 진짜 그지 같네. 숨어. 왜 안 오지?
가세요 그냥. 아케이드에 뭘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 어? 방금 뭔 소리... 여기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한가? 이건 뭐야? 아니! 뭐야! 계속 맞고 있었어? 야! 정신 차려! 고마워.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 나중에 고마워하면 돼. 너와 함께 한 어른이 있었니? 아니, 마이크는 봤어? 마이크 바로 나 버리고 튀었잖아. 이렇게 왕따시키자. 어? 아빠 소리? 어서 흩어져야 돼. 아니 난 프레디. 어? 뭐야? 양각.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야, 야. 아니 집도 나 버리고.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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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너무 빨리 숨을 참았어. 아, 여기에 뭘 할 수 있는 거지? 아, 동전을 넣을 수 있나? 아, 여기에서는 동전을 넣어서 해야 되는구나. 동전을 넣어서 하면 뭐가 다른가? 아, 하필 동전을 넣어도 제일 빡치는 게임을 씨깍기. 아, 다 했다. 개빠르게 했구나. 잘하네. 게임을 하려면 코인을 넣으세요. 나 뭐 얻었어? 나 뭐 얻었어? 티켓 얻었어요, 혹시? 아닌가? 나 바우처가 있으니까 여기 사용을. 어? 뭐야? 이게 뭐지? 풍선을 집으세요. 의도치 않은 게임이. 풍선을 다 모으면 저 빨간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걸까? 움직일 때마다 소리 나. 맵이 되게 넓네. 6개 했더니 숫자가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왼쪽 위에. 그죠? 그럼 왼쪽 문을 갈 수 있는 건가? 열렸다. 뭐지? 뭐야? 뭐야? 엥? 다시 고.
다시 하는 거야? 프레디가 눈빛이 살아났네? 어? 이거 나갈 수도 없어요. 아씨 괜히 했네. 저 똥개는 뭘까? 저 왼쪽 아래 프라이즈라고 적혀있고. 안돼. 이렇게 하고 자동으로 나가지거든? 그리고 움직일 수 없어. 위쪽에는 see you 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것 같고. 지금 바우처를 사용해서 이 게임을 한 거란 말이지? 그지? 바우처가 소모가 됐어요. 바우처가 없는 상태에서 또 눌러보겠습니다. 만약에 티켓이 있었다면 여기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었을 텐데. 상품 같은 소리야. 이상한 미니게임만 나오더만. 여기에 동전을 넣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원래는. 넌 조금 더 처맞고 있어. 나 버리고 도망간 죄야. 너나 마이크나. 에이. 이거 숨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치카는 나를 잡으려고 하지 않네? 눈뽀! 치카는 그냥 살짝 맛이 간 애일 뿐이에요. 애는 착해. 그의 목소리를 들었어. 조금만 버텨요, 아빠. 역시 아빠의 비명소리가 맞았군. 오즈월드의 집. 다시 돌아왔네. 학교 가자. 어떻게 하루를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잠을 거의 못 잤는데. 자신을 저주하지 마. 스라듬. 잘 안 들리긴 한데 고로롱 소리가 들리긴 하네요. 학교 떠나기. 어? 엄마? 어? 어디 갔어? 엄마? 그냥 학교 간다? 나는 학교에 가야 해. 이제 뭐 부모님이랑 인사도 안 하는겨? 그려. 뭐야 분위기가 이상한데? 아 아니구나. 애들 다 자리 있네. 교실로 가기. 나 사진 찍고 도망간 애다. 저기 봐요, 너구리 오즈월드야. 아직도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고 있지 않다는 게 놀랍네. 그래, 아마 거기가 더 편한 집 냄새가 날 거야. 어, 뭐야, 씨. 어, 뭐지? 어어어. 어? 왜 그래, 스노즈 월드. 토할 것 같은 표정이네? 그 쓰레기들이 저놈을 아프게 했을지도. 애가 드디어 미쳐가는 걸지도 몰라.
여기서 나가야 해. 애들이 다 놀랬다. 얘 완전 지금 공황장애 온 것 같은데? 정상이 아니야. 볼풀로 가세요. 이거 설마 아니겠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게 다 환각인가? 피자리아에서 겪고 나서 병원에서 지금 이 환각을 보고 있는 거는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 원래 이제 프레디 스토리가 되게 따돌림 당하던 애가 억지로 여기 와가지고 프레디한테 머리를 물려서 뇌를 다치거든요? 안녕 꼬마야, 학교에서 시간 아니니? 오늘은 아니에요. 그래,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겠지? 이제 내가 앞서갈 기회야. 그 친구가 이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저런 애니마트로닉스의 환각을 보는 걸 좋아하니까. 어디까지나 제 예상일 뿐이고요. 농담이지? 얼마나 많은 애들을 여기에 가둔 거지? 비명소리를 조심하세요는 뭐야? 어? 뭐야? 저기 밑에 버니 손 있는데? 이거 뭐임? 그리고 좀 난장판이 돼 있어. 소리가 들렸는데. 경비실 들어가줘요. 이젠 놀랍지도 않다. 그래, 곰을 유인할 방법을 찾으세요. 이번엔 또 곰 유인이야? 아, 신경질이 잔뜩 나네. 노트 좀 보자. 모자를 머리에 붙이세요. 밝은 섬광을 멀리 하십시오. 그를 광기에 빠뜨리고 회로를 파괴합니다. 카메라 플래시 사용 금지. 카메라를 구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 해야 될까? 그냥 장식품이었으면 좋겠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아이는 최악의 생애를 보내게 될 테니. 프레디 장난감. 이것에 장난감조차 기분 나쁘게 생겼다. 거래 가능 아이템. 저 곰. 저렇게 큰 눈이 있었다면 무대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을 거야. 아마도 충분히 큰 플래시라면? 폭죽 아이, 그를 찾아야 해! 아! 오케이, 돌아가자. 여기서 이렇게 힌트를 알려주네. 다행이다.
이 게임기랑 폭죽이랑 교환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도 점핫! 그럼 학교로 다시 가야 되는 건가? 아, 도서관에 있다고 했어. 도서관. 도서관에 가보자. 도서관. 얘다. 저기 불꽃애야. 저요? 하, 아직도 그 이름이 좋아. 아직도 거를 원해? 응, 가지고 왔어. 프레디 장난감? 휴대용 게임기? 어, 장난감도 먹힐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상자에서 얻었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게임기는 나도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로 하자. 오, 멋져. 너는 거래를 배웠구나. 맞죠, 고마워.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나 같아도 폭죽 하나랑 게임기 바꾸자고 하면 바로 쌉 가능이긴 해. 오즈월드 여기 있는지 몰랐네. 어, 안녕. 그냥 나 가려고.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아, 네 아빠가 오셨어. 그럼 이만 인사해야겠네. 내일 보자, 오즈월드. 잠시만, 가브리엘! 뭐야? 또 잡혔어. 아니, 이제 진짜 어떻게 탈출해? 진짜 어떻게 탈출해? 나 짐작 가는 게 없는데? 이번엔 다락방으로 가서, 이번엔 사다리? 그게 맞나? 아예 막아놨는데? 당연히 닫혀있네.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 오, 사다리다. 아, 이걸 갖고 지하실로 가야 되나보다. 뭔 소리고. 숨자. 어, 소리가 너무 크다. 사다리 소리가 너무 커. 아니, 사다리 소리 개커! 이 사다리는 분명 거기로 들어갈 만큼 높을 거야. 오케이, 됐다. 좋아. 나왔어. 아휴. 가자, 골플로. 곰을 유인할 방법을 찾으세요. 폭죽 열어. 폭죽 설치. 오! 오, 마비됐어. 좋아. 나이스. 컨트롤 장난 아닌데. 전화 왔다. Now, I can't imagine that you'd stay there very late at night. So I guess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the whole animatronic situation. Blah blah blah. If you really have nothing to do after work,
I want to stay a little bit longer. Play some games in the arcade. Not every machine works, though. 아니 뭐 유용한 얘기 해주나 했더니 뭐야 개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어? 얘네 어? 카메라 1,2,3? 야 프레디 하면 나 빠질 수가 없는 CCTV? 근데 뭐가 보여야 말이지. 야 카메라 화질 실화냐? 개 패고 싶네. 이게 뭐야? 뭐 아무것도 안 보여. 뭐냐고? 어? 뭐야? 쟤 왜 나 쳐다보고 있어? 나 이대로 굳었어! 내 캐릭터 어디 갔어? 혹시 버그야? 어쩔 수 없네. 다시 불러오게 해야지 뭐. 이제 캠은 절대 보지 말고. 버그 걸리니까 아이한테 말을 걸어보자. 넌 누구니 근데? 여기 가까워지고 있어. 뭐? 누구? 카메라들. 뭔 소리야. 카메라를 확인하세요. 아 내가 순서를 안 지켜가지고 버그가 걸렸나봐. 카메라를 확인하세요. 뭐야 잠깐 저거. 따라와 여길 빠져나와야 해. 아 안돼 난 못해. 아직 그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그들을 여기서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어. 저 벌룬보이 쟨 뭐요? 생물체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아이씨. 어우 깜짝아. 주의를 어떻게 분산시키는데 나한테 어그로 끌리게 해? 뭐야? 뭐야 저거? 깜짝이야. 여기서 사용할 수 없어. 뭐 라디오에 뭘 사용하라고? 배터리? 이렇게? 보안실로 돌아가기. 뭐야? 안 돼! 어디 갔지? 아이씨, 좀. 카메라 확인. 어디 갔어? 아케이드는 뭐, 캠이 아예 안 보이네? 복도도 안 보이고. 끌고 간다. 저기 식당으로 가는 방향인데? 어디로 데려가는 건데?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지? 방 뭐야? 아이를 찾으세요. 뭐야 왜 목표가 이렇게 지지직거려? 여기 있을 것 같아. 토큰. 움직이지 않아. 자물쇠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부술 수 있는 걸 찾아봐야겠어. 얼어 죽기 전에 여자를 꺼내야 해.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야? 어떻게 아직 근데? 조용히 좀 해라. 혹시 여기로 오나? 이리 온다. 지카 안녕? 야이씨 잡히겠는데 이거? 일단 현재로 돌아가서 단서를 찾자. 냉동고를 열 수 있는 방법. 현재로 돌아와서 어떤 단서가 있을까? 일단 보통은 제프 형한테 한번 물어보면은 얼추 대답을 해주던데.
전륜발이 제프 형! 피자 받으러 왔니? 어? 여기 보안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현실 보안실. 어! 들어가진다! 대박. 왜 이렇게 어두워? 아니 근데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뭐지? 망치. 망치? 망치! 야! 과거 아케이드방에 있는 망치! 그 친구 머리 계속 내리치고 있던 그 망치. 그거 떼올 수 있을까? 어, 그리고 일단 왼쪽에 번이 있는 듯? 이 망치 이거 못 가져가나? 가져갈 수 있어! 아우! 나이스! 구석이 딱이야. 와 진짜 여러분들 아니면 저 이 게임 진작에 집어던지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와 진짜 대박. 진짜로 대박. 망치. 그래도 손잡이는 떨어졌다. 됐다. 죽었어? 야! 야! 날 구해줬어. 얼른 출구로 나... 엥? 뭐야? 나이씨! 아! 이번에도 탈출이야? 아, 오케이. 아니, 애들 왜 이렇게 다 싸가지가 없지, 근데? 호잇? 아니, 애들 구해줄 필요가 없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내일 끝난다. 뭘 내일 끝나? 아빠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내일이면 아빠 구해? 아 뭐야 이거. 점점 개판이 돼가네. 안돼! 나 하루종일 잔거야? 시간이 없잖아. 학교도 없고 방에도 없어. 이제 아빠를 집으로 데려와야지. 왜 이렇게 밝아? 집이 왜 이렇게 밝지? 지금 대낮인가? 이제 학교는 그냥 아예 포기를 했구나. 아! 주말인가? 뭐야? 어? 거기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난 그 어느 때보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자. 최후의 결전을 하러. 뭐야, 제프도 없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무도 안 보여. 어, 사람이 있긴 하네? 혹시 뭐 드세요? 뭐야, 왜 잠겼어? 제프가 이 문을 진짜로 잠그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네. 서둘러 그를 찾아야겠어. 제프를 찾으세요. 왜 안 보이나 했더니 숨바꼭질 하고 있었구나. 정말 끝까지. 내가 봤을 때는 이 경비실이 아니라
보안실에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여기 보안실이 저번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 뭐야 지금 그냥 카드게임 하고 있는 거야? 제프 거기서 뭐해요?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내 사무실엔 왜 들어온 거야? 저는 볼풀에... 아니 저번에 볼풀 있는 방에 제 재킷을 놓고 왔는데 들어가게 해주면 안 돼요? 하, 시도는 좋아서 꼬마야. 들어올 때 입었던 재킷을 그대로 입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제... 다른 재킷이에요. 다른 하나는 제 지갑이에요. 피자를 사려면 지갑이 필요하거든요. 오, 그래, 그거 꽤 중요하지. 자, 열쇠를 가져가도 되는데 볼풀에서는 놀지 마라. 이렇게 쿨하게? 다 끝나면 그곳에 다신 안 들어갈게요. 어차피 그것을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좀 더럽지? 잘 모르겠어요. 볼풀 문키. 그 지저분한 구덩이 들어가지 마. 보기만 해도 눈이 충혈될 것 같아. 뭔가 딱히 뭐야 여기 현실 아니에요? 야! 살았어. 야 이씨! 점! 우와! 아 일부러 좀 뜸들였었는데 와씨 열쇠 여는데 저렇게 시간이 소요가 될 줄이야. 뭐해? 이 키를 너무 연타해가지고. 오! 아빠! 아빠! 저 죽어요! 아빠! 엄마! 야! 오반데. 아휴. 어떻게든 숨어보자. 그래서 기다렸다가 바로 열기. 여기서 이렇게 숨는 거지. 이러면 안 들키겠지? 여기서 들키면 진짜 개역간데? 아 이거 무조건 들키나봐. 숨을 수가 없게 돼 있나 본데. 아닌가? 이번에야말로 어그로 풀리나요? 제발 그냥 가. 오, 야, 어그로 풀린다. 와, 드디어. 와, 드디어! 날 꺼내줘, 이 멍청한 토끼야! 저기요, 거기 괜찮아요? 이상한 토끼한테 갇혔어. 나 좀 꺼내줄 수 있을까? 찾아볼게. 뭐를? 도대체 뭐를? 뭘 찾는다는 건 이 친구야? 문이 어떤 종류의 키카드로 열리는 것 같네. 어떤 파티방이 이렇게까지 보완된 거지? 자, 이제 키카드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좀 해봅시다. 아니, 일단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힌트가 꺼져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5분으로 다시 설정을 했단 말이야. 5분이 지나면 힌트가 뜨겠지?
기다려보자. 지하실 아니면 보안실? 아, 내가 아까는 보안실에 쫓기면서 들어갔었어가지고 키카드를 발견 못한 거일 수도 있겠다 싶네. 그럼 다시 한번 가보자, 보안실을. 아니면 벤트 타고 바로 지하실 가면 되지. 벤트는 가까이 있으니까. 뭐야? Hello? Hello? I'm not sure if it's the same person working here. Honestly, 5 days is a long time for someone in this position. So I'm sure you are doing great. But as a tradition, if you have decided to move on to other things, just make sure that you pass on the important notes to the next person. To help them settle in, like what I did for you, it sure helps a lot. 네 말한 거 다 구라였잖아. 어? 배터리. 에이씨, 배터리였네. 아빠 결혼 반지가 여기 있어요. 그 사람을 엄마한테 다시 데려가야 하는데. 아빠의 결혼 반지. 이거 추억 회상 아이템 아니야? 5개 중에 5개. 5번째 아이템. 4번째 거는 아직 못 찾았고. 이거 한번 보자. 엄마 아빠는 어릴 적부터 함께였어. 결혼기념일에는 항상 결혼 앨범을 보시기도 하셨지. 엄마가 갑자기 아빠를 잃는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도 안 돼. 4번째 거는 어디 있을까? 혹시 이거 아이템 다 못 모으면 진엔딩 안 나오고 그러는 거는 아니겠죠? 일단 여기에는 키카드가 없어요. 그럼 벤트를 타고 지하로 가야겠지? 뭔 소리? 얘 또 왜 내 주변에서 이러고 있냐? 날 해치진 않겠지? 근데 엄청 큰 소리를 낸다, 읽히면. 어. 그냥 큰 소리를 내는 친구네. 나를 덮치진 않는데. 좀 가라, 제발. 벤트 타고 지하로 갑시다. 아우, 너무 어두운데? 아, 또 잘못 눌렀어. 아니, 이것도 참 난 불만이 많아. 벤트랑 문이랑 이 문 표시가 마치 이렇게 나갈 것 같은 표시처럼 돼 있잖아. 그리고 자꾸 헷갈려. 이 키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F가 나오는 거라고 나는 자꾸 인식을 해가지고 F를 누르게 돼요. 근데 F가 벤트 타는 거예요. F가 벤트 타는 거고 이 키가 벤트 밖으로 나오는 거야. 너무 불편해. 카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뭐야 이거? 하나 안에 뭔가를 밀어넣은 것 같아. 키카드? 나이스. 파티룸 키카드. 좋아 좋아. 파티룸 키카드. 설명도 없네 이제.
배터리가 다 됐구나. 이제 10명 끝나는데 오른쪽에서 소리 나. 안전 제일. 갈 때까지 버틴다. 갔어? 이런 소리 안 들리는데? 괜찮겠지? 오케이, 됐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마워. 되게 침착하게 있네? 여기서 나가기 전에 물어볼 게 있는데 난 아빠를 찾고 있거든? 혹시 본 적 있어? 아니, 다른 사람만 못 봤는데 여기 환기구를 통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 남자가 중얼거리는 소리와 코 고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어. 엥? 어, 그 사람일 거야. 출구로 곧장 달려가도 괜찮을 것 같아. 조심해서 가. 응, 행운을 빌어. 쟤를 저렇게 그냥 혼자 보낸다고? 뭐 나머지 애들도 잘 갔으니까. 아빠 편하게 잠을 자고 있어? 야,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 나 뭐 한 거지? 난 왜 그랬을까? 아빠! 아빠 살아계셨어! 묶여있네? 어, 뭐야, 이 눈빛 있어. 일단 아빠부터 어떻게 풀어줘. 아빠? 아빠? 뭔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 숨어야겠어. 어? 아, 또 어디로 데리고 가? 또 데려가면 안 돼! 하, 진짜 미치겠네. 저기 곰이 있어. 뭐? 무슨 곰을 말하는 거야? 아, 지금 문 밖에 프레디가 지키고 있으니까 나 못 나간다 뭐 이런 건가? 그럼 난 여기로 나가야 되는 거고? 아씨, 그럼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어떡하지? 여기에서 어그로를 끌고 어그로가 안 끌린다. 어그로가 안 끌린다는 거는 돌아다녀도 된다는 뜻인데? 아우, 깜짝아. 왜 이래? 어디 간 거야? 어? 어? 뭐야? 경품 자판기 뒤에 문이 있어. 문이 잠겨 있어. 아빠를 찾아야 해. 저기 아빠를 어딘가에 가둬놨을 거야. 저기 아니야? 잠겨 있다고? 아, 왜 이렇게 자꾸 난리야. 눈 아파 죽겠네.
시간 제한이 있는 건 아니겠지? 얘들아 거기서 뭐해? 나 좀 지나갈게. 안 지나가지네. 어! 여기 있다! F! 뭐야 내가 이겨? 야 이럴 거였으면 진작에 죽방 때려가지고. 뭐야 이게! 아빠! 아빠! 아 안 죽었어. 제발 죽지 마요. 일어나라고! 우즈월드? 뭐야? 어! 아이고 이제 내가! 아주 끼리끼리 부전자전이라든. 설마 이게 엔딩인 거 아니지? 설마. 설마? 와 진짜 레전드다. 와 아 이거 진 엔딩이 아닌가? 수집품이 모자라서 이렇게 된 거야? 네 번째 추억의 물품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추억의 물품 딱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아 막판에 F로 애한테 죽방을 안 때리고 그냥 먹혀야 된다고? 아니 추억의 물건을 다 모으는 게 조건이 아니라 그냥 먹히는 게 조건이라고? 야 아빠 놔줘 임마! 이리 와! 과감히 먹히기! 어? 진짜로 게임 오버가 안 되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뭔가 느낄 수...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뭐야? 어? 게임이 안 끝나네? 그들이 왜 이렇게 친절하지? 쟤네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애니마트로닉스의 왕이 된 건가? 누구... 나는 뭐지? 아 근데 진 엔딩 그니까 뭐 다른 엔딩이라기보다 그냥 게임 오버네. 어 이건 게임 오버야. 일단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작이다 보니까 정보가 전혀 없고 엔딩이 지금 여러 개인지 아닌지조차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이 전반적으로 너무 조잡해요. 조작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이 안 되고 저희가 설정에서 힌트를 끄고 진행해서 그런가 너무 이제 추측하기가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진짜 장작들이랑 머리 싸매고 겨우겨우 깰 수 있었는데 뭐 힌트가 있다면은 어쨌든 진행에 관련해서는 해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일단 스토리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버니가 갑자기 아빠로 둔갑해서 왜 나를 죽이지 않고 집에서 갑자기 아빠 행세를 하면서 멀쩡히 잘 있었는가 그리고 아빠는 왜 안 죽였는가 아 모르겠어 지금 내가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어제 난 개인적으로 되게 별로였어. 떡밥을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푼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한 명 어린아이 한 명 구하고 다음날 되고 어린아이 한 명 구하고 다음날 되고 약간 그래서 후반쯤 되니까 너무 지루했습니다. 다른 엔딩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미처 풀지 못했던 떡밥들이 풀린다면은 제 평가가 좀 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제 기준으로 이 엔딩만 봤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한글 정발을 하려고 했으면 제발
좀 검수 좀 하면 안 돼? 어? 설정 들어가서 접근성 들어갔을 때 이 실행 모드가 뭔지 몰랐는데 달리기 토글이냐 아님 꾹 누르는 거냐 그거였어. 근데 토글이 어떻게 비녀장으로 해석이 돼 있냐고. 그리고 달리기 런이 어떻게 실행으로 해석이 돼 있냐니까. 아 진짜 어지러지란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프레디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갖다 버렸는데 제가 또 프레디 장인으로 불렸던 사람으로서 그냥 인내심 갖고 꾹 참고 플레이 해봤습니다.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만 일단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프레디 신작 게임 인투 더 핏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아 참 많이 정말 많이 아쉬움 남는 게임이었어요. 아우 목이 메이네 그냥. 마치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